투 오늘 마지막 8강 네, 매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운영자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중계방이 생성이 안 됩니다. 네. 중계방이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빠르게 좀 고치를 좀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방이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가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부터 10분 타임 네, 그러니까요 제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중계방 생성이 안 돼서 이걸로 지금 화나게 만드시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5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주최를 했는데 제가 5분만 하고 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나옵니다. 제가 10분 캐스터이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좀 짜증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중계방 생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네. 엄청난 지금 이슈가 좀 생겼는데 빠르게 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계방 생성이 안 되는데 운영자님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뭐 리방을 하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해야 되나? 예, 바로 전화 아니면 카톡으로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중요합니다. 야, 오늘 바로 8강 마지막 매치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8강의 마지막 두 팀은 떨어졌고요. 마지막 두 팀이 4강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별하고 NPL가는 끝이 나느냐, 예. 사생 결단 매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 팀은 탈락 그리고 한 팀은 4강인 건데 지금 올라가 있는 팀이 굉장히 셉니다. 아프리카 TV 팀 그렇죠. 그리고 강스트 K리그 네. 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방송은 유로리그가 아닙니다. 예, EPL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중계방 생성되게끔 예,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한데요,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음이 급할 수밖에 네. 없냐. 저희는 엔트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 진짜 완전 대박이 미쳐버려요. 이런 대박이 없는데. 네. 예.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티뷰를 사야지만 방송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중계방이 없으면 티뷰를 사야지만 본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을 내야지만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유료리그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 물론 그런 때문에 네. 리그는 맞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네네네네 이게 네. 지금 관람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네 이건 좀 오늘 진짜 중요한 매치 중에 대박 중요한 그렇죠. 매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냐 저희가 이제 지난번 경기 끝나고 어떻게 됐었죠? 저희 그 김봉집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뭐 임진국의 눈물 그래서 많은 뭐 유튜브와 뭐 여러 가지 곳에서도 저희 다 같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왜냐면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 네, 어쩔 수 없죠 유료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유료화 돼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킥뷰를 산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이게 지금 아프리카 모르시는 분들은 아 아프리카는 유료 방송인가 보다 아 킥뷰를 사야 되구나 네. 라고 이건, 이렇게 보통 이런 건 제가 네.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 고쳐야 돼요? 뭐 리방을 해요? 아니면은 아니, 풀어주면은 이게 안 고치면 네. 여기서 그냥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운영자분께서 네. 연락이 안 오고 있는데 연락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방을 아, 이게 참 리방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사상 최초의 상황이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리방 빠르게 여러분들 대기하면 안 걸고 이거 대기하면 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예. 사생결단 매치거든요. 아, 여기는 외나무다리고요. 한 팀은 무조건 죽습니다. 한 네. 팀은 위로 올라가서 이 NPL의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건 오늘 영단기 팀 대 픽업팀 네.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은 탈락하고 한 팀은 4강 올라가는. 그렇죠. 근데 4강에서 맞붙은 상대가 바로 감스 K리그. 그게 문제죠. 야, 그게 문제죠. 근데 일단 올라가야 돼요. 그럼요. 네. 일단 올라가서 일단 부딪혀 봐야 또 결과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또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 건데 아 진짜 또 쉽지가 않죠. 예, 뭐 감스 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팀은 현재의 분위기로는 별로 제일 좋잖아요. 질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스 K리그 팀보다 성적이 좋은 거는 아프리카 TV 폭스 팀입니다. 왜냐하면 7대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7대0이기 때문에 감스 K리그 팀보다 이제 전력상에서 지금 앞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TV 폭스 팀이고요. 그리고 영단기 팀 같은 경우에는 승자전이죠. 그렇죠. 승자전에서 아프리카 TV 팀에게 3대0이라는 정말 안 좋은 성적 내면서 네, 최종전까지 왔습니다. 네, 팀의 최고 에이스 정민종을 1경기에 넣었다가 질러러시 당하면서 게임이 끝나고 말았었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그때와 같은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픽업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자전에서 살아 돌아왔죠. 그렇죠. 네, 패자전에서 세리버 팀과 마포스터서 이제 그때도 이제 3대0 그때 꼬니부긴 꼬니부긴 선수가 놀랬어요. 거기서 세상에 카데지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앞마다 먹고 병력 생산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예술이었었고 또 게임 잘하게 생긴 얼굴 박상현. 아이고 박상현 네. 정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거 스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계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얼굴은 저랑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터는 박상현 네. 그리고 얼굴은 김정민 해설위원. 네. 그래서 약간 태어날 때부터 스타 쪽에 일을 해야 하는 무조건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또 오늘 경기에서 저는 좀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건 픽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병구 선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짭제동 박상현이라고 부르는 예 박상현 선수도 나올 노래 부르러 갔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략에서 제외된 거죠. 아, 왜냐면 네. 한 장의 카드는 버렸네요. 그 버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 원래부터. 네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저는 2분 남았거든요. 얼른 2분. 근데 저는 2분 남았기 때문에. 설명할 거 많잖아요. 네 설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경기 좀 빠르게. 좋아요. 네, 5분 정도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거 5분 더 필요해요. 네, 왜냐면 앞서 중계방 얘기를 5분 했으니까. 그럼요. 예. 네, 5분 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열었습니다. 제가 열기 때문에 5분만 더 주세요. 야 아프리카 TV한테 이걸 제가 이거 소송 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도 치는 거예요. 빨리 치면 아 그러니까요. 예, 경기 정보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트리부터 여러분들 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4강 네 4강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민 해설위원님. 네. 네. 12월 22일과 23일에 그렇죠. 4강 첫 번째 매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승자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근데 2대 0으로 이겨버리게 되면 저 에이스 매치가 필요가 없어요. 대장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1대 1이 된다. 각각 한 팀씩 서로 1승씩 가져가게 되면 네. 마지막 3매치가 있습니다. 최종 에이스 결정전이죠. 여기서는 그냥 각 팀에 대장 나와! 야. 해서 그냥 단판해가지고 그렇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펼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펼쳐지는 둘째 날. 예, 둘째 날에 바로 펼쳐지는 이 정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완전 살 떨리지 않습니까? 역대급 예.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양일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단판 최종 에이스 결정전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 진짜 보고 싶어요.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펼쳐지게 되는 8강 B조 2위에서 그러니까 오늘 0단계 픽업팀 이후에 펼쳐지는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아프리카 TV팀과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날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기는 팀은 며칠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기하죠. 바로 합니다. 바로. 네, 게다가 네. 아프리카 TV는 아직까지 패배를 모르고요. 전 선수가 뭔가 강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 구멍이 별로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떤 팀이 올라가도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 기회 잡아야겠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바로 26일, 27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애인과 함께 보내시고 그렇죠.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26, 27일 펼쳐지는 강스 K리그 팀과 4강 두 번째 경기. 네. 네. 스타 보기 최고로 좋은 날이죠. 아 맞습니다. 네. 12월 26, 27일.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매치 기다리고 있는데 강스 K리그 팀도 그냥 약점 없습니다. 없어요? 찔러도 네. 찌르는 사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을 네. 상대로 해서 어떤 팀이 올라갈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매치입니다. 첫 번째 매치 같은 경우에는 0단계 프리패스 팀과 이제 픽업 팀이 맞붙게 되는데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경기는 아이소이 퍼펙트맨 팀 대 신한 금융투자 팀입니다. 네, 뭐 어떤 팀이든 간에 이렇게 경기를 좀 만나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강민 감독도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겠죠. 강민 감독은 여기에 목숨 걸었는데 만약에 탈락하게 된다? 컨텐츠가 끝나요. 컨텐츠가 끝나기 때문에 네. 이건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고요.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인데 아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될지 그렇죠. 간절할 겁니다. 연각의 팀은 지금 보시면 는 이 유니폼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유니폼은 넘사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경기 0대 3으로 패배하면서 글쎄 뭐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줬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1-2-3 네. 펀치가 정말 확실한 정인도 박성규 김성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3대 0으로 무너지면서 예. 네. 그리고 오늘 키플레이어는 바로 정윤정 선수고요. 그러니까 정윤정 선수는 네. 무조건 초반에 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 선수가 지니까 그날도 어땠어요? 그래서 팀이 와르르 무너졌죠. 자 그래서 오늘만큼 역시나 정윤정의 어깨에 이 0단계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픽업 이성원 감독. 이성원 감독도 정말 첫 번째 경기 때
야, 만 명이라는 시청자 몰매맞으면서 진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네. 야, 진짜 꼬니부깅 선수를 밀착막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 가회 네. 그리고 나서 꼬니부깅 선수의 역대급 성장 이런 성장은요 거의 뭐 소년 만화인에 나올 법한 그렇죠, 그렇죠. 나올 듯한 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이성훈 감독이 경기를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성훈 감독이 이끄는 이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면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선수, 송병우 선수, 윤찬희, 박상희, 김승현, 꼬니부깅 선수 있는데 네. 정말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박상현 카드. 맞아요. 야, 데뷔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드론 디펜스 오버로드 밑에 네. 예, 드론을 딱 세워두고 예, 홀드를 시켜놓으면서 드론 방벽을 만들었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멋지게 이겼었는데 아니 데뷔한 신인이 이렇게 되나?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숙미가 느껴졌었죠. 그러면 키플레이어는 누구일지도 궁금한데 박상현 선수 역시, 아, 역시.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나왔어요. NPL 시즌2에서 한 번도 못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에서 칼을 갈고 나올 것 같고 그래서인지 1경기 혹은 3경기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만큼은 네. 김정우 선수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김정우 선수가 과연 어느 경기에 나올 것인지 일단 영다기 팀의 감독 예측, 강민 감독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송병구가 안 나오고 네. 야, 짝지도 박상현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네. 괜찮은 맵이지만 네, 박상현과 김정우 이 원투펀치를 저거 원투펀치로 분위기 잡고 그랜드라인을 윤찬이로 가겠다. 얼추 신빙성이 딱 봐도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엔트리 예측인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성훈 감독의 예측은 1세트 정윤종 그리고 3세트에 김성대, 박성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와우. 야, 일단 뭐 예상은 예상이고 네. 한번 예상은 봐야죠. 네. 저는 이거 봤잖아요. 네네. 와우! 와우입니까? 예. 예. 보시면 그 와우가 어떤 와우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네. 펼쳐지는 첫 번째 엔트리부터 한 팀은 아! 사강하고 한 팀은 탈락하는 첫 번째 엔트리 과연 어디일까요? 아! 야! 이거는 대박 중에 초대박이에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박입니다. 오전 3연승은요 네. 1경기에서 분위기 못 잡으면 답 없다 라는 생각으로 양팀 모두 네네네. 무조건 잡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1경기 정윤종 대 김정우. 김정우 대 정윤종이죠. 이건 너무 진짜 너무 기대되는 매치인데요.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5전 3전 7전 4선승이면 굳이 이렇게 안 해. 그렇죠. 네.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승자 2명 ASL 우승자 2명 매치예요. 그렇죠. 네. ASL 5 정윤종 그리고 네. ASL 6 김정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고요. 2세트 같은 경우에는 2세트는 3세트가 포기가 됐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빨리 하려고? 아 빨리 하려고.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3세트는 김성현 대 박상현이 만났어요. 네 당황했죠. 네. 좀 당황했네요. 네. 김성현 대 네. 박상현 선수 역시나 이 박상현 선수가 빠르게 나오면 이해가 되네요. 예, 저그대저그에서 그렇죠. 좋은 것이고 네. 근데 김성대도 저그대저그 마스터예요. 그래서 3경기도 역시나 모르는 승부가 예측됩니다. 아니 박상현 선수는 저그대저그는 또 만났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김성대를 노리고 나온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그러면 4경기 타워크로스에서 펼쳐지는 선수들도 와 악성균 대 윤찬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는 세태죠. 그렇죠. 세태전도 네. 4경기 때 봐야 돼. 5경기 때 보면 좀 애매한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진짜 한 선수가 지면은 탈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에이스 결정전 맵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타워크로스고요. 네. 네, 또 타워크로스에서 또 어떤 에이스를 내보낼지 일단 에이스 결정전 아직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초반 분위기 누가 그래도 정윤정과 김정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윤정과 김정우가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아, 저는 훨씬 또, 더. 예, 저는 또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지금 이미 좀 초과가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PL 시즌2의 전용 캐스터시죠. 우리 전용주 캐스터 바로 모셔놓고 경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용 표현 좋지 그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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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오른쪽으로 아 제가 아 예. 좋습니다. 요 정도로 센터에 내가 딱.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대진. 아 정윤종과 김정우. 정윤종과 김정우. 김정우가 대한항공 스타리그 했을 때 잘했지 않습니까? 아 잘했죠. 잘했죠. 역대급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그 정도 비싼 그 경기자. 예. 그렇죠. 성남고 있었어요. 소품이 비행기야. 소품이 비행기야. 운행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예. 근데
김정호는 딴 데서 왔어. 오. 아, 이영호는 비행기를 이어 이영호는 비행기에서 왔어. 그때 페어하지 않다. 아. 그때 경과심이 있었어요. 아,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랬었어요. 당시에 물론 이호가 짜인 것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이영호는 비행기에서 내리고, 예. 김정은 엘리베이터에 맞아요, 맞아요. 이 내렸으니까. 예.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승을 차지한 거는 김정은이다. 예. 예. 진짜 오랜만. 예. 김정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ASL6에서 그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 맞붙은 이영호를 꺾고 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번 시즌 2018년도에 정말 최고의 선수 누구냐라고 했을 때 토스 정현종 그리고 저그의 김정우 그리고 테란의 이영호인데 어떻게 보면은 테란 이영호는 빠지고 토스 대 저그 올해 선수끼리 붙었어요. 네. 아, 예. 거의 뭐 올해 선수상을 받을 만한 선수들끼리 1경기에 만났다. 네.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경기에 둘이 나왔을까? 무조건 이겨가지 못했을 때는 이 리스크를 감당도 안 된다. 그쵸. 라는 생각으로 이게 서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두 팀의 감독도 대단한 게 두 팀 모두 종족은 최소 다 맞췄어요. 아. 종족 혹은 선수를 다 맞힌 팀도 있고 네. 픽업팀은 다 맞췄죠. 네. 픽업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정말 대단한 게 김정우 선수 그리고 이성은 감독 다 네. 정윤종 나올 거 알고 그냥 냈어요. 대놓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김정우 선수는 방송에서 폴라리스를 했어도 그냥 대놓고 했어요. 아~ 방금 전까지요.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요? 네.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막 이경민 선수 토스당 네. 아, 그렇죠. 김정우, 정윤종 아, 선수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 선수들은 여러분과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엔트리 까면 그때 알아요. 그렇죠. 네. 몰래 정복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학수가 갖다 주지 않았으면 김학수가 정복 하나 먹지 않았으면 아, 맞아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열플레이를 냅두했다는 거는 그거는 딱 찍은 거네.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정현정 그냥 대놓고 노리고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거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 사실 그 강민 감독의 아 뭐 준비됐어요? 아 그게 아니라 김학수 씨가 이게 방을 안 잡기 때문에 아, 아~ 뭐 찔린 네. 거 아니지? 네. 김학수 씨가 방을 잡아줘야지 선수가 들어가죠. 네. 네. 아 그렇죠. 잠깐만자. 잠깐만자. 왔으면 일 많이 줄었어. 그 전화 연결 이제 우리가 해도 돼. 네. 제가 해도 돼요? 너 이제 일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라도 잘해라 좀. 박수야. 네. 너, 아 제가 또 어때? 제가 지금 그 어디서 살고 있냐면 아 네. 김봉준이 그 제공해준. 엄궁동에 있는 예, 엄궁동 예. 안가에서 제가 지금 엄궁동 안가 엄궁동 안가에서 제가 있어요. 아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아, 괜찮으십니까? 아 엄청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엄청 뭐 크고 네. 우리 온갖 뭐 시설들 준비돼 있어가지고 아, 네. 아니 아주 좋아요. 아니 뭐 부산에 마트까지 가셔가지고 밑반찬 막 사오시고 아 내가 대박 요리도 요리도 네. 드시고 예. 네. 제 김학수가 준비 안 해가 늦어져서 지금 이 얘기 드릴게요. 예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내가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예. 저기 롯데마트 가서 롯데마트 생대구를 봤는데 네네. 생대구가 완전히 윤찬이 허벅지만 해. 와, 12,800원. 아, 12,800원. 그걸 보고 넘어갈 순 없죠. 아, 넘어갈 수 없죠. 바로 내가 사서 직접 대구 땅 끓인 다음에 보냈어요. 야, 잘 먹고 있다. 아, 너의 안가에 내가 잘 쉬고 있다. 저에게 이제 인증샷을 보내시면서 아, 대구 땅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역시 애주가 답게. 야, 당연하죠. 시원 소주. 그 부산에 부산이면 시원이죠. 부산 좋은 데이 시원. 예. 네, 좋은 데이가 시원. 혹시 몇 병 드셨는지 혹시 한 어제 그거하고 근데, 남아 있던 아 많이 안 먹었어요.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네. 오늘 개지인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약속했죠. 내가 6시까지는 먹고 안 먹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안 먹었어요. 오후 6시까지. 오늘 아침 6시까지 안 돼 지금 나를 못 먹어. 혹시나 해 가지고. 낮에 먹고 네. 오후 6시까지 딱 먹고 끝냈어. 오늘 돼지 이런 돼지 나오니까. 이런 돼지 나오니까. 절전이 끝내주기가 싫어. 보통 저는 아침 6시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아니 신상 묶음이니까. 근데 제가 또 밤새 주시 그 안가에서 네. 엄궁도 안가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네. 강민이 오늘 대진 짜는 걸 봤어요. 아~ 방송에서 방송 네. 라이브 방송을 보셨군요. 네. 아니 라이브는 안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네. 팬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민이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네. 강민이 엔트리 짜는데 팬들에게 의지를 하대. 그러니까 팬들이 얘기를 안 해? 모르던데. 팬들이 심지어 막 네이버 사다리도 타던데. 진짜 여러 명을 다 하네요. 모든 걸 다 하고 있네. 강민은 팬으로서 안 되겠다. 그렇죠. 엔트리 이 정도 맞지 보다 팬이 짜준 거야 이거. 버스를 태워줘. 너 깜짝 놀랐잖아. 소통은 중요하다. 네. 소통 중요하다. 그때 그 정도가 아니라 먹여 살리더만 팬들이. 근데 우리 팬분들이 또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계속 그 뭐 생대고 얘기한 게 네. 준비가 안 돼서 학수 때문에 게다가 준비가 됐습니다. 예. 첫 번째 게임은 정윤종 대 김정호의 대결인 예. 거죠. 이런 경기는 준비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네. 한번 또 오래오만에 질러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 최근 AS 우승자들의 대결이기도 하죠. 자, 김정호와 정윤종의 대결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Connects range. Hecked up. Effort. Round one. 오, 아~ 이럴 수가 있죠. 왜냐면 첫 번째 경기부터 대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정우 선수의 PC가 파괴됐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시작하자마자 이게 네. 오늘은 또 그럴 만한 날이다. 그렇죠. 네, 네, 야, 네. 1경기부터 와 플레이어 기다려요 선수님. 또 아재 표현하는 쌤. 어, 예, 예. 오, 잘하네. 예. 바로 이게 또. 살리기가 힘든데 이러면 네. 사라지네요. 알아서 저는 그렇죠. 네. 경기의 중요성 때문에 AI 한일 했네. 네. 자, 아. 그러면. 먼저 이곳에 정윤종 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자 김종우의 지형입니다. 아, 이름 딱 네임드만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첫 번째 경기부터 펼쳐진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네. 그리고 최고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토스 최고의 선수, 저그의 최고의 선수가 맞붙었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진짜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네. 일단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저그가 나올 것을 당연히 50% 이상 예측을 좀 하면서 이게 저격이 들어올 것을 좀 생각을 미리 하고 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 글쎄 앞서서 그 연습하는 과정을 볼 때 이경민 선수에게 김정우 선수가 좀 고생할 때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생더블. 네, 뭐 이런 거에 좀 고생할 때 좀 있긴 있었고요. 근데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용 맵에서 좀 자주 하는 프로토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저그전 상대로 아 생더블 말 그대로 생더블인 건데 아 정윤종은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그냥 파일런 정찰하고 이게 2인용 맵인데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냥 생더블 한 다음에 캐논 짓는 거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브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숨겨서 간다는 것도 오버로드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 일부러 네. 그렇죠. 화면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작전대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러면 상황까지는? 김정우는 못 봤기 때문에 12 한마당을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네. 12 한마당을 못 가져가는 상황. 네. 네. 초반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12압을 그렇죠. 준비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도 오늘 경기 전에도 김봉준 해설과 대화를 많이 했었지만 네. 12압을 돌리다가 프로브에 말리면 게임 잘못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네. 수 있다. 그쵸. 누구 딱 모아놨는데 맞춰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거. 아! 이거를! 네. 이러면 준비한 거 아니고 여기서 3회 처리 펴고 약간 좀 애매해지면서. 네. 잠시만요. 이게 2회 처리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세 번째 멀티에 지은 게 아니라? 옆에다가 그냥 네. 신경 안 쓰고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효율보다 일단 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게 애매해지는 네. 게. 네네네네. 요즘은 그 자원 하나에다가 드론을 많이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973이니 뭐니 여러 가지 숫자 나왔고 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그가 이렇게 해서 3회 처리를 안 마당에 피잖아요. 효율이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3회 처리는 당연히 어디다가 지어야 되냐? 옆에 있는 네. 앞마당에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4회 처리를 여기다가 지으면은 그냥 효율이 완전 떨어지는데 그래도 4회 처리를 그냥 앞마당에 버리니까 이거? 야 김정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초반부터 좀 말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결단을 빨리 내렸다. 그건 의사 결정이 뭐 딜레이가 있진 않았다. 그렇죠. 선조치 네. 네. 그 선조치 보고 네. 일단 꽂고 보는 거예요 4회 처리는. 여기서 의도대로 끌려가면 다 없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방향으로 쫙 해도 해처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처리를 12시에 지었고 저는 이러면서 레어는 느리지만 4회 처리를 빨리 지음으로써 뭐 커세어는 히드라 리스크로 맞고 이렇게 운영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스도 일찍 캐고 있어요. 김정우 선수가 네. 기본적인 원래 빌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앞마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드론 해처리에서 가까운 쪽에다 몇 개 붙여놓고 그래도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멀어요. 이게 돈을 캐려면 저기 있는 끝에는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어디 뭐 야 지방에 네. 우리 지금 출장 계속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쵸, 뭐, 힘들죠. 어떻게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긴 아닙니다. 효율이 달라요 분명히. 이건 토스가 좋죠. 네. 효율이 정말 안 좋고 이러면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4회 처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3회 처리해서 레어를 가고 있는데 정윤종이 이걸 다 보고 있어서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 뭐지? 왜 이렇게 게임을 하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8년 하나에 너무 예민한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너무나도 빠른 레오라는 것은 스파이어 올려서 스컬즈로 컨셉 타이밍 맞춰주고 왜냐면 이렇게 거리가 멀고 이렇게 자원 캐는데 히들 압박을 한다? 이미 레어 받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네. 돈 300 모아지고 옆에 지원하네요. 그쵸. 별거 아닐걸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정윤정도 걔도 살아도 있어요. 정찰병이 정윤정 선수가 정말 잘하는 건 풀 오브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죽어요. 보통 이제 저글링 두기로 컨트롤하면서 풀업을 빨리 걷어내고 뭐 히드라 리스크 덴을 짓는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정윤정 선수 지금 보시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풀 오브 자체가 그쵸. 첫 찔러세 네. 누구 첫 풀 오브에 누구 다 있잖아요. 야 이제서야 매번 찰 처리를 어 볼드스트 어? 어 잠시만 이거 한 칸 아니 이거 좀 아니 잠시만요 이게 완전 나는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되는데도 이거는 실수죠. 어, 이건 질러 한 개 빠지는 것도 못 봤어요. 오 이건 너무 실수. 이 질러 빠진 것도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니 이거 김정호 선수 좀 긴장할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지금 기가 죽은 느낌인데요. 네 FSC도 처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거의 단두대 매치 아닙니까. 와, NBA 시즌2에서 처음 나왔는데 좀 긴장한 모습 이게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러면 정윤주 선수 진짜 너무 예, 웃어주는 그런 상황 이미 느낌 올 거래. 아 김정호가 네, 약간 심상치 않다. 네. 나 내가 좋다. 왜냐면 이 진로세를 막아도 어찌됐든 간에 자원 피해를 약간은 받아요. 네. 이동을 하고 네. 뭐라고 저글링이 오는 동안에 죽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도 죽, 네. 하나? 그냥 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득. 이게 지금 이득이죠. 계속 비효율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정은정 선수는 좀 스티커가 빠르기 때문에 커세어가 네. 거기 있으면 나와서 이러면 오버러드를 빨리 찾아내면 두 개까지 지금 예, 찢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러드를. 야, 지금 김정호 선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쵸. 저기 지금 아동도 네. 완성이 됩니다. 거기다 네.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드론은 잡히지 않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5회차례까지 잘 늘어나면서 커세어로부터 오버러드만 잡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지금 공업하면서 빠르게 네. 또 발업 질럿을 예 적당히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만들고 그리고 정윤정 선수가 지금 앞마당 가스를 안 캐고 있다는 네네. 거는 게이트를 빨리 늘려서 제가 네. 봤을 때는 3게이트 아니면 4게이트 공발업 질럿을 이제서야 넣은 거거든요. 네. 이제서야 넣은 건데 3게이트 아니면 4게이트 공발업 질럿을 쓸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빌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가스가 없어요. 지금 투가스도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 나오려면 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윤정의 이 질럿 센스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지상대 네. 지상으로 당분간에 붙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마당과 제이멀티까지 해서 꾸준히 압박을 들어갈 때 거기서 김정은 선수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또 중요한데 지금 건물 지금 빌드 타임으로 볼 때 히드라가 스피드업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다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상 근데 이게 제이가야! 김정은 이거 노린 거예요. 네. 네. 야 이게 커세어가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프로토스 쪽으로 엄청 기울 텐데 야 그래도 첫 번째 커세를 잡아내면서 그쵸 뭔가 그나마 좀 네, 괜찮아지는 상황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쵸. 스컬 두 개 더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예. 됩니다. 정윤정 어딨어 어딨어 예. 커세어. 그렇죠. 커세어가 오버로드 하나를 잡고 죽어도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렇게 죽으면요 젠출 타이밍이 커세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업까지 투자했을 땐 다섯 개 정도 모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스컬즈가 죽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 완전 늦어졌죠? 그쵸. 뭐, 오버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김정우. 네. 그래서 갑니다, 정윤정. 김정우가 스컬즈로 3게이트까지 봤기 때문에, 질러시가 오겠네. 왜냐면 여기는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성큰을 안 지었었는데, 히드라로 막는 그런 모션을 취해줬었는데, 성큰을 지으면서 좀 방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기본적으로 성큰 하나씩. 근데 여기 심시티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특히 앞마당. 앞마당이요? 앞마당. 예, 완벽하잖아요. 근데 타겟은 앞마당이에요. 우리 히드라 아시죠? 막 나왔어요. 히드라 막 나왔어요. 그래도 정윤정도 무리하지 않으니 공일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공일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싸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압박 자체가 저그 입장에서는 드론을 못 찍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프로토스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히드라가 나온 게 좋긴 한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드론을 못 찍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를 어떻게 두 개 다 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히드라가 밖으로 나올 때 모아놓은 커세어로 나중에라도 오버로드 잡을 수 있고 또 저그는 3가스까지 가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서 템플러 체제를 갖췄을 때 프로토스 유리함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공인업이 돼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아, 심시티가 네, 좋아요. 그리고 정윤정은 지금 오버로드 소검이 됐다라고 이제 질럿으로 봤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하이템플러를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로보틱스를 좀 빨리 지어줘서 변수 자체를 없애야 돼요. 지금은 투가스라서 루탈리스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봤자 이제 가스는 럴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로보틱스를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네, 이러면서 커세어 모인 커세어 일단 전진 배치합니다. 중앙쪽으로 가요 이렇게. 공인업 다섯 개 딱 모였죠. 네. 네, 이제부터는 제공권을 잡고 상대방의 플레이에 유동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근데 초반에 실수한 거치고는 김정우 선수도 그러니까요. 아니 순식간에
아주 부유하게 복구를 했어요. 네. 아니 해철이 졌다 왜 졌지? 그거 말고는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거 왜요? LPB 500이 아 근데 김정은 선수는 네. LPB 맨날 500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네, 끝날 때까지 500인데 그 정도로 이제 피지컬이 좋다는 건데 김정은 선수가 초반에는 정말 불리하게 출발했지만 아 나 그 초반에 불리하게 출발하는 거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는 거 이 지금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500이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500으로 그쵸.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APM.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히드라가 터져 나오는 상황은 맞는데 결국 템플러 한 3기만 있어서 스톰 5방에서 6방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좁은 곳에서는 싸움 절대 못하고요. 네. 정윤정은 이렇게 질럿으로 네. 시간 벌면서 6시버티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는 게 발판인 거예요. 네. 여기서 뭐 질럿을 조금 소모해주면서 히드라를 줄인 다음에 6시버티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근데 공유럽이 돼있어서 잘 싸우기 진짜 잘 싸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아있는 질럿도 꽤 돼요. 물론 서로 교환입니다만. 네, 또 이럴 때 또 적응의 문제는 히드라가 됐건 보통 스포콜론을 많이 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드라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커서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제이멀티가 아주 안전해집니다. 와 근데 이러면서 지금 김정호 선수는 소수 그러니까 히드라를 딱 맞춤으로 뽑아놓고 드론을 계속 찍고 있는데 이 드론은 한시 쪽에 붙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투카스가 아닌 포카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윤종도 6시가 멀티가 느린 만큼 드라곤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큰 재미 네. 본 건 아닙니다. 계속 네.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윤종이. 그렇죠. 지금 드론이 말도 안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 활성화를 순식간에 해주면서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을 쏟아내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근데 정윤종이 좀 아쉬운 점은 공격을 갈 거면 확실하게 가던가 아니면 멀티를 먹을 거면 확실하게 빨리 가져가 줘야 되는가 이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6시 멀티를 지금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8게이트까지 늘린 건가요? 예. 게이트 한참 늘리면서 보였었거든요. 네, 6게이트까지 확인이 됐었고 예 아예 꾸준히 병력을 찍어서 그렇죠. 2, 4, 6, 7, 8 8게이트 맞죠? 8게이트까지 갔을 때는 여기서 좀 로보틱스까지 올라가면서 힘을 준 다음에 어쨌든 멀티에 파일런을 지으면 멀티하는 차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 방에 엇박자 타이밍.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제이멀티를 깨는 게 아니라 여기만. 네. 여기만 치고 빠져면서 깨도 거의 게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방 러시를 하려면 이 질럿이 중요한 건데 질럿이 네. 오,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가서 한 지점이 없네요. 러커 하나. 그래도 러커 좋아요. 러커 하나. 해철이 점사. 해철이 진짜 중요해. 해철이. 이건 안전해. 해철이. 해철이 지금 네.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빨리 와. 여기서 만약에 질럿이 아무것도 못하고 막혀버리게 되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오버트는 살려내면 많이 오셨습니다. 거세요가 고작 와 고작 러커 한기인데 네. 그 러커 한기가 와 뭔가 멀티 대박이었어요. 멀티 하나를 지키는 네. 일이에요. 안 보이니까 결국 뺐습니다. 해전이 쳐나간 20% 빠진 선에서 질러지 빠졌어요. 와 오버로는 물론 많이 꽤 찍긴 했습니다만 아 여기서 지금 못하네요. 여기는 김정은은 러커로 6시 멀티 아직도 안 가져가고 네. 이러면은 아 나 수비만 하면 엄청 유리해지겠다 이런 생각 무조건 할 거거든요. 수비할 만하네. 지금 냈습니다. 결국은 공격이 전진되고 있어요. 방금 한번 상대방의 저 옵저버를 잡아내면서 러커를 한번 버티고 하이브 병력이 뿜어져 나오면 저거 이기는 건데 네, 네. 근데 이번 타이밍만큼은 프로토스의 턴이에요. 자 웬놀라 이 병력 막아줘. 웬놀라 진짜 잘 너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막으려면은 한시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아서 러커 변태도 끝내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됩니다. 먼저 노출됐어요. 변태 중이구나. 우측으로 쭉 들어가면 네. 제가 볼 때 한시 이거 어떻게 커지네요? 네. 와! 뒤쪽에서! 템플러 하나! 안 통합니다! 네. 지금 정윤정 안 통하고 드라군이 두 부대가 있어요! 네. 이거 무조건 뚫겠다는 건데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디가 엉덩이에서 막으면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거는! 네. 제일 아픈 데가 어디야! 여기 장난 뚫어! 아니면 돌아온 단지야!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야 여기는 일단 다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네. 김정우는 여기서 옵저버를 꺼내야 돼! 옵저버를! 네. 무조건! 네. 옵저버! 와 김정우 여기서 한 타임이 네. 벌었네요! 자 상계라는데 여기 쏠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어택당을 드라군을 네. 찍어놓은 다음에 상황 보면 스톰과 타이밍 질럿 끝내기 네. 이거 해야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시선 끌면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옵저버가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 뚫을 거거든요. 네. 다시 뽑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이번에 보인다. 아, 이거 러커가 보인다. 스톰이 너무 중요한데 아 지금 끝에 너무 맞춰 말해. 이거 죽어야 하이도 깨질지 나이도 깨졌어요. 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뚫었습니다. 160-80 페이크 8게이트로 네. 완전히 그냥 힘을 줘서 끝내버리고 있어요. 단기는 필요 없다. 병력 진짜 게이트를 뽑아낸 다음에 드라마가 났습니다. 역시 정윤종이라는 네. 게 바로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안 통해. 네. 네. 야, 안 통해. 12투 안 통해. 12투 안 통해. 그냥 바로 그냥 물량으로 끝내는.
있는 정윤종의 한방이 여기를 허리 끊어버리는 네. 모양이군요. 여기를 허리는 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디스크. 아, 야. 와우. 박정. 와 정윤종. 야 반지 쓰는 건데 안 청아래 반지 쓰는 건데. 네 안 청아래 반지 쓰는 건데. 사실 정윤종 선수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크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매번 자주 신나는 때만 될 거예요. 네. 아, 정윤종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윤종 성격을 아는데 저 우등쳐가는 겁니다. 네. 힘든 일이 많고 아, 네. 힘든 순간이 아니에요. 아, 정윤종은 제가 잘 알아서 그런데 안 통해. 어, 그치? 아, 아, 아 저는 또 사실 그랬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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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하지. 아, 볼 줄 알면 바로 저게. 네. 그렇죠. 네. 나, 안 통한다고. 예, 연기를 하시구나. 스타는 고수인데 연기를 하시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집 안 통해. 안 통하죠. 근데 나 괜히 저거 또 우리 임진복 전원 또 감동해야 하고 했으면 완전 다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막 울면 오히려 요즘에 막 혼나는 분위기 들 때도 있고 울만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방삼업이 돼 있어요 이제. 아~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네. 어떤 직공격이 들어와도 안 통하죠. 예, 안 통하 잘 안 통하는데 네. 그다음에 임재목은 진짜기 때문에, 30대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그 안타까워 네. 네. 자기 연기 방식에 대한 어떤 뭐 네. 그 믿음도 있고 그런 당연하죠. 것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무장해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뚫렸어요. 어 저도 네. 이제 통해버렸기 때문에 네. 전 너무 잘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울었는데 네. 정윤종의 눈물은 저도 안 통합니다. 바로 네. 나만 그거 넘어갔지? 뭐 어, 넘어갈 뻔했어요. 일단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 네. 하지만 아무튼 이 승리는 진짜 필요한 승리고 진짜. 아, 눈물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 12투로 예측을 해서 와. 풀오버를 몰려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돌려서 보통은 여기서 9오버를 하더라도 뭔가 생더블을 프로토스 만나게 되면 불리하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다른 맵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확실히 더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12투 가자. 와. 똑같이 맞춰도 초반 비슷하게 가자 라고 했는데 앞마당 해초리 저 멀리다가 로스템프 처음 나왔을 때 6시에 거 아니죠? 어, 맞아요, 6시에 맞아요. 가면은 네, 자원이 네, 여기 있는데 네. 건물 여기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됐어요. 어, 그리고 망했죠. 초반에 와. 김정훈 선수가 엄청 불량의 출발을 했는데 중반 갔을 때는 아, 역시 김정훈은 김정훈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이 정윤종의 터지는 불량을 이건 막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나왔어요. 진짜를 네. 한번 간 거예요. 네. 모았다가 그러니까. 쨔쨔만 날렸는데 그걸로 뚫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커세어와 질러업과 드래곤과 이것저것 압박과 제 2멀티를 하려는 그 동작을 한 번에 세 가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야. 그러면 상대방이 어, 이거 압박을 하면서 멀티인지 아닌지를 긴가민가하게 만들다가 8개 탄바. 아. 그때는 하이브병력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었죠. 난 제 2멀티 럭커 받기 때마다 네. 아 이거 확장기를 늦추고 있구나. 이거 잘한다 김정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네. 그게 결국은 뿜어내는 힘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와. 정윤종은 이제 그 신백두대가에서 펼쳐진 장윤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자기 경기력이 너무 아쉬워했고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아. 그때 왜냐면 정윤종 캐스터님께서 첫 번째 경기를 중계하는데 그 경기였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자기가 멘탈이 나갔어요. 아. 정말 자기 경기력에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야 오늘 경기는 아. 야, 그런 게 아예 안 보였어요. 네. 네. 그런 화가 또 이런 또 경기력에 네. 화나서 어떻게 할 거냐. 술을 네.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술을 안 마셨어요. 네, 술을 네, 안 마시고 네, 경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뭐,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제 뭐 하나 종일 캠프 아... 뭐 연습만 한다면서 네. 그게 바로 그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화가 나고 못 참으면 마셔! 그럼 마셔! 그게 문제고. 그럼 내일 더 힘들어지고. 힘들어요. 힘드니까 술 마시고. 순간의 반복. 네. 네. 기분 좋으니까 술 마시고. 그렇죠. 힘드니까 술 마시고. 제 주변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김가병이라고. 어, 압니다. 압니다. 아, 제가 저거 알아요.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일산에서. 네. 일산에서.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형은 왜 힘들면 술 마시고. 기분 좋으면 술 마시고. 언제 게임할 거야? 네. 이러면서 내가 자존해 놓은 적이 있는데. 완전히. 예. 마누라 같았어요. 네. 팀의 주장이 완전 많더라고요. 네네네. 오, 경기로 일단 돌아가보자면 영단기 팀 같은 경우에는 1세트가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 픽업도 중요했겠지만 네. 네. 왜냐면 2세트가 아, 남덕선 선수가 지금 NPL 시즌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어, 경기 결과는 승이 없거든요. 승이 없기 때문에 이 남덕선 선수까지 갔을 때 좀 약간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꼬니북이 선수는
전에 카덴치 선수를 잡아내면서 저그전은 지금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 선수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지난번 경기에서 분명히 받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한 가지로 확실하게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에서는 깜짝 놀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꼬니부기 선수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저는 좀 높게 좀 잡고 왔어요. 네. 자, 준비됐네요. 두 번째 대결 남덕선 선수와 꼬니부기 선수 대결입니다. 어떤 승부 일찍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Connects 덕선 헤드 꼬니 라운드 2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영단계 남덕선 진영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붉은색 저그고요. 예마스터는 위쪽은 꼬니북인 픽업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바로 언데어입니다. 예, 이게 바로 언데어입니다. 왜냐면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아, 이거 모르겠어. 예, 이건 진짜 이거 예측을 저도 못했거든요. 예,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남덕선 대 꼬니북이. 야, 진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말 그대로 붙어봐야 되는 거고.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꼬니북이 선수가 안 맞아먹고 좋았잖아요. 아마 오늘도 저는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제2, 제3 멀티라면 후반으로 가기보다는 집중해서 게이트웨이 적당하게 짓고 좀 느낌있게 싸우는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덕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림, 그러니까 연습 경기 포함해서 NPL 시즌2에서 모든 경기 다 졌거든요. 네, 지금 전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스크림 4패, 네. MPL 2패. 네. 아이고. 본 경기 때 2패, 이제 스크림 때 4패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총 6패인 상황인 건데, 남덕선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꼭 잡고 싶을 겁니다. 네. 네, 반대로 꼬니붕이 선수는 이제 MPL에서도 1승 1패, 스크림은 1승 2패로 폼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아마 정윤조 선수 입장에서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겼어요. 또그 연패 계속 연패하기도 어려워요. 네. 연승도 어렵고 연패도 어려우니까 오늘 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덕선 지금 보시면은 남덕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꼬니북인 선수 상대로 2승 3패. 예. 네. 괜찮거든요. 네. 준수하네요. 네. 엄대엄이라는 말을 아 여기서 이 정도면 이 정도 준수죠. 그렇죠. 상대로 가요. 원래 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전에는 아 오늘은 뭐 기온이 어떻고 바라보는 날씨 이제는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1대 9지만 이길 수도 있다. 이게 엄대엄이었잖아요. 네. 듣다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네. 가을 오기 이제 네. 입추입니다. 입추 이러면서 막 갑자기 가을에 시작해도 가을이고 네. 네. 가을에 끝나도 가을이고 네. 네. 여름이어도 이제 한 달 후면 가을이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네. 아 허영구는 바람 부니까 진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바람 부니까 바람 불고 이겼어요. 뭔가 삼국지에서도 네. 바람 부는 게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역사 길다 보니까 그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를 좀 보면은 아, 경기 봐야죠. 경기 첫 번째 서치가 오버로드로 이제 원게이트 플레이를 다 봤기 때문에. 보면은 대처 충분히 가능하죠. 예, 뭐 투게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덕선 선수 입장에서는 원게이트 플레이 상대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카덴지 선수 상대에서도 원게이트를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꼬니북이 선수가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다? 네. 기지 안으로 들어가겠다? 네. 아, 볼템 바람 안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막장을 안 넣었어요. 저글링으로 그래도 남덕선 선수가 세 번째 멀티 타이밍도 괜찮고 네. 육 저글링으로 어떻게든 조금 압박을 넣는 건데 야 근데 꼬니북이 선수도 지금 플레이 자체가 깔끔해요. 왜냐면 압박을 느끼고 포지를 먼저 지을 수도 있는 건데 넥서스로부터 지금 짓고 있는 압박 자체를 아예 안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상대편이 네. 옵니다. 일단 그러면 길을 네. 잘 막아야겠죠. 한 6개 정도 6링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2 멀티를 보는 것도 좋은데 다음 라바다에서 뭐가 나오는지 왜 2질럿이면 6저글링은 돼요. 상대할 수 있어요. 야, 저는 이제 3질럿이 아니라 2질럿인 줄 알았는데 오버로드 밑에 질럿이 숨어있었네요. 저 네. 위에서 저 위에서 남덕선도 좀 뭐야 왜 저기 질럿이 있어 이 생각한 네. 것 같아요. 아, 네. 팀이 아닙니다 이건요. 네. 기술적으로 팀이 없어요 이거는. 갑자기 이거는 잡았어야 됐는데. 자동문, 네. 자동문은 안 돼요. 이거 열린 상태 고정문이네요. 네. 왜냐면 이게 8저글링까지 뽑아줬다는 거는, 꼬니보기 선수 입장에서 뭐야, 이거 대놓고 히드라리스크 댐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남덕선이 그거 아닌 이상은 레어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도, 들어가서, 저글링. 12저글링. 이거 봤어요. 이거 뭡니까? 당연히 리고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문제를 제출하고 있어 상대편에게. 문제는 이거다 이거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뭐 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캐논 지으면 돼요. 그렇죠. 네. 캐논 두 개 하나가 아닌 두 개 지으면 되는데. 근데 안 짓는다면? 안 짓는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몽규 선수가 자주 했던 플레이인데 그냥 캐논 하나 있어도 게이트 부시고 뭐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이거 또 드론을 짓네요. 아 이거는 또 추가로 들리고요. 그 여섯 시는 여기 들으냐? 네. 섞어서 찍고. 이거 양수 경쟁인지 인조도 아닌 건지. 다섯 개 있습니다 여기. 그쵸, 이거 반반. 네, 반반. 이거 좋게 가면 좋은 건데. 네, 이거 인조도 아닌 이거. 신개념이에요. 양념반 모반이고 그런 이거. 저는 이제 저글링을 많이 찍어서 게이트를 이제 부셔버리고 어깨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펼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반 찍어주면서 예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런 것 선생님한테 져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프로토스가 너무 좋아.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데 줘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좀 안 지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해봐야죠. 네. 지금 연습경이가 유격배 중인데 남독서. 그렇죠. 해봐야죠. 근데 이게, 이거에 저글링을 뽑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통하려면. 져야죠! 네. 이유가 없어요, 뽑는데. 상대방이 나와지고, 그거를 엇박자로 잡아먹을 수 있다? 예. 질러서 남아있는 상태고. 이거 오질러도 지금 못 봤어요. 오질러도 지금 못 봤는데. 하지만 저글링 수많은 길들었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다시 돌아와요! 왜 안 돼요? 여기도 돌아와요! 양선수까지! 양선수 둘 다 이거는. 미련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죠, 앞만 보고. 근데 오늘 치면 탈락이에요. 이기면 4강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 그렇다 뒤를 자꾸 돌아보고. 아니, 이래서 엄대엄이에요. 맞구나. 네, 이래서 엄대엄이에요. 왜냐면 둘이 아니구나 지금. 비겼는데. 자, 이제 두 줄로 다시 갑니다. 두 줄로. 자, 활동량은 정말 이 저글링이 살이 살 빠지고 박지성급이에요. 왜냐면 저글링을 뽑아놓고 지금 쓰질 않고 있고. 그리고 장수 저글링이에요. 장수는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그러는데. RPG 게임이 아니라 또 레벨 오르진 않는데. 아, 그렇죠. 야, 근데 장수하고 있고 이거 일대로 레어. 야, 이러면서 5일전까지. 근데 이 질러 둘렀어 좋아요 좋아요 둘렀다 지금 너무 좋죠.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남도 섞고 진짜 이렇죠. 다시 한번더 싸우고 있어. 한번더 싸우고 한번더 모아리 모아리 다섯 개 모아리 다섯 개 자 이러면서 근데 남도서 선수는 삼질럿을 어떻게 보면은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이로 발질을 준비하고 있는 꼬니보기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히드라가 이제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뽑아져 나오면 솔직히 이제 운영형 히드라를 뽑았을 때 불리할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게임을 알다가도 지금 모를 정도 어려운 그런 양상이라서. 해설이 어려운 경기인가요 이게? 네. 아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런 거 저희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제 전문이에요. 네. 저 이런 경기 하는 거 제 전문이기 때문에. 아, 진짜 전문이세요. 네. 저 진짜 전문이에요. 아마 김동준이 이런 경기 중계하면 김동준은 말을 안 해. 아 그럴 수 있죠. 나가시잖아요. 김동준은 말을 안 해. 네. 자기 성이 안 참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경기를 보고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이런 박상현이 나 얘기해요. 저는 이런 안 좋은 경기로 제 전문이입니다. 네, 제 전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살 때는 이러면 좀 말문에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었는데 네. 나중 되면서는 여유있게 그냥 생각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에서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해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멍청했으니까 수준 높은 경기는 해설도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 효과만 보면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최악의 상황 해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되면 가끔 막 말이 막힐 때는 있어요.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전 말이 안 막혀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8게이트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카덴지 선수 상대로 했던 거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투포지지 않습니까? 밀어! 밀어! 왜냐면 이 선수들은 한번 그거 이기잖아요? 한 100번 더 해요. 100번 더 하기 때문에 전 이런 습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히드라 물량으로만 가더라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럭커타임이나 이런 게 되게 좋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또 아예 지난번처럼 오버로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예 올인. 이게 그러니까 올리라면 이제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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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3년이야. 뽕뽕 하나래. 질 때까지. 그렇죠. 질 때까지. 이게 했던 멜리는 질 때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남덕수 지금 히든을 뽑아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허니보기 선수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뭘요?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다크템플을 하나 있어.
있으면 막힙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데 안 뽑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장담할 수 있는데요. 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하이템플러와 질럿인 건데, 네. 여기서 남덕선은 질럿,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의 스톱을 진짜 잘 피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남덕선이 지금 불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구수 보시면 똑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해처리도 많이 예, 늘렸고, 육해처리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원래 제이마트까지 가져간다는 육해처리가 히드라 공식이잖아요. 공식대로는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어, 야! 야! 저희가 실수했어! 저희가 실수했어! 저희가 꼬리부기! 저희가 경선했는데, 네! 제가 경선했습니다. 네. 아, 아, 꼬리부기 선수가 네. 다크테플을 뽑았다. 이러면은, 모든 병력들이 다시 돌아가요. 예. 네. 그렇죠. 하나만. 안 보이니까. 제라툴, 제라툴. 예. 그쵸. 급급이죠, 급급이죠. 예, 제라툴, 제라툴. 예. 야. 나가고. 1다크의 힘, 1다크, 1다크. 길 열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이러면서 하이템플러가 나가면 스톱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넓은데 많아요. 때려 죽일 사람도 많지. 지도 죽일 히드라도 많아요. 아주. 야, 이러면서 6시 멀티로 지금 다크템플러 가고 있는데 이 판단은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타 스타팅 이제 네 번째 멀티를 이제 그 서치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서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네. 꼬니부기 선수는 세 번째 멀티 안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는 그냥 모션만 취해줄 뿐이지 가져갈 무조건이에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적어도 네. 제가 볼 때는 얼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멀티까지 간 다음에 그냥 오랜 시간 병력을 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넓은데 세게 한번 붙어 12시 안에 쪽에서 위치는 위치는 적어가지고 저거 좋아요. 저거 위치는 적어가지고 대포 잘 피했어. 한 번 좋은 스톱 한 번 더 더 좋아요. 한 번 아, 남덕선 밑에 병력 엄청 많아. 네. 어, 이것도 좋아요. 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남덕선 밑에 병력 많거든. 쉬고 있는 병력. 뒤쪽에 빨간 적은 안다고요, 빨간 적은. 왜 오버핸드 그늘에 가려져 네. 있니?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어, 자, 네. 어, 남덕선 나도 좋아. 남덕선 하이템플러만 잡으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하이템플러. 들어서. 남덕선 하이템플러. 아, 하이템플러 점사를 했어야 됐는데. 아, 이러면. 추가 병력 없어요. 모두 다 내리는 거죠. 이거 천 원 있잖아요. 천 원. 천 원 저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나가면 네. 대비기 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곧 있으면 2인업 돼요. 또 네. 네. 프로토스 명령이 2인업 되기 때문에 그쵸. 포지가 두 개니까 잘 안 죽거든요. 네. 이제 꼬리타임 나오죠. 공2업 방인업 때 경기 피니시 그렇죠. 이거 나오죠. 네. 꼬리타임 나오죠. 네. 왜냐면 카덴지 선수 상대로 이거 먹혔는데 너가 왜 안 먹혀 이 마인드기 때문에 네. 아 카덴지가 네. 먹혔는데 네. 지금 2인업을 네. 보냈으면 될 거라서 이 병력 자체가 작아 보이더라도 질이 엄청 좋은 병력들이에요. 히드라가 따로 누르고 있어요 지금요. 도망가고 들어가고. 그냥 이거 스톱만 3방 했으면은 답도 없는 상황.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옥문이에 못 네. 나와요. 그때는 다리에다 다 죽였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오버터리가 네. 엄청 느끼지면서 대포로 네. 빨려 대포로 빨려 대포로 빨려 해야지. 러커가 네. 막을 수 있거든요. 러커가 변태는 되면 막을 수 있는데 네. 야 그래도 러커 혹시라도 있을까봐 빼주는 판단은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옵저버 나오거든요. 네. 옵저버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러면서 남덕선 선수는 뭐가 중요하냐. 러커랑 히드라 그리고 성끈 이렇게 다 있어요. 러커 들어와요. 됐어요. 하나 더 가게 됐는데 시집이 기가 막혔어요. 오, 아 처벌을 못 잡네요. 예. 한방 명령 때 하이템플러 있고 없고 차이는 진짜 예. 절대적이죠. 아 그쵸 장판 깔아줘야 되는데요 토스는. 오 이러면서 지금 하이템플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공 어? 2호 3호 사법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공사법을 치는 건가? 아니 혹은 네. 공사법 봤어요. 아마 그건 아닐 건데 아마 아닐 건데 쉴드 안 눌렀겠죠. 네. 진짜 부자들만 중동매 차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야 예전에 이제 강민 해설위원이 자주 눌렀던 쉴드. 네, 네. 쉴드는 아마 누르는 거 아닌데 뭘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 드러납니다. 네, 네. 큰 싸움 임박했어요. 이러면서 와, 지금 꼬니부기 선수는 옵저버를 기다리는 건데 하이템플러 없어도 이길 만큼 네. 지금 병력들이 엄청 많거든요. 병력차가 지금 거의 50개 납니다. 50개. 옵저버도 남았고요. 템플러도 추가. 지금 저가 이길 수 있는 그냥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옵저버 한 두세 차례 끊으면서 멘탈 나가게 만들고 자원이 더 많으니까 병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남덕선 선수가 좀 약간 아 경기 자체를 좀 잘 못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 못 잡거든요. 네. 절대 못 잡아요. 여기 연탄 조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 이제 네오포르테 시절 때 이제 홍진호 선수가 여기 잡았던 게 유리해서 잡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여기 잡으면 이렇게 답대 합수야. 아 이거 10킬 할 동안 네. 네. 잠시만요. 네, 김학수야 좀 면담 좀 내. 아, 그걸 못 잡았군요 학수가. 아, 첫 번째 경기 정유정이 보여줬던 그 한방러시를 반대편이 꼬니북이 선수가 보여줬. 네, 이거 어떻게 네. 나가요? 이거를 아니 병력 차이 보세요.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는 병력을요. 이거는 템플러 스톱이 없어도 네. 돼요. 스톱 없어도 됩니다. 저거 토스에다 토스가 다 이기고 있으면 아래도 계속 6시에 견제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
러커가 이게 답니까? 보디무기는 많아야지. 보디무기는 첫 번째 보여줬던 정유 반대편 정유 선수를 똑같이 플레이하고 있어. 아니 그 다리까지 넘어가면 옥타곤 있겠죠? 다 보이겠죠? 이게 아니 물량이지. 이게 바로 이게 진짜 물량이죠. 물량 토스인데. 와 물량이 추가적으로 오는 변동 또 질럿이 아자아자 딱 필요하네요. 드라군 많은데 질럿이 아주 좋은 거죠. 어쨌든 드라군으로도 적은 힘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 배차 유니콘도 세 배차. 세 배 차이 나고 있는데 이건 남동수 선수 일단은 절대 못 막죠. 네. 무조건 무조건 못 막죠. 아카니 27킬. 그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각이면 어떤 땅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AI가 끝내버려요 이거는. 첫 번째 경기가 정윤경이 보여주고 두 번째 경기 받으면 꼬리무기 선수가 보여주고 네. 오늘 프로토스의 난이 프로토스의 난이고 네. 오늘 무조건 3대 빵 안 넣으면 됐던 아니야 이게 야! 에이! 와우! 꼬리무기 선수는 적은 조합 이렇게 되면 스페셜리스트 네. 프로토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 배운 걸 완벽하게 네. 이용해서 하네요 네. 아니 보면은 상대방이 저글이 많이 나오니까 초캐런 타이밍이 어땠어요? 정말 좋았잖아요. 상대 보고 나서의 대응은 다 좋았어요. 네. 한번 이기면 질 때까지 계속 쓸만하네요. 꼬니무기 선수의 네. 저 침착감.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 이겼을 때 완전 날뛰면서 네. 꼬니무기 선수 막 잡으면서 날뛰었는데 이제는 저게 뭐죠? 네. 저게 남도스 날리고 대비해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잘 배웠네요. 좋은 이거는 토스 이성훈 감독한테 배운 거예요. 세레머니네. 이성훈 막 옷도 벗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닷가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 그때 제가 저 중요하고 있어요. 같이 중요하고 같이 중요했었죠. 방안리에서 예, 근데 요즘 같다고 경범죄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상대방한테 밥도 던졌잖아요. 그런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밥이다. 좋은 감독 만나가지고 잘 배웠네요.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경민이 이영호 잡았을 때는 세레머니가 이거고 준비 안 해도 그랬대잖아요. 그건 이김에 대해 승리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뿜어. 아 그때 좀 갑분싸 기억이 아직도 나가지고 너무 멋이 없었죠. 네, 너무 멋이 없어요. 그러면 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직 이건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남독선 박멸, 저그 박멸, 저그 킬러. 오니보기 선수가 이제 그 파리채, 저게 모기채라고 해요. 파리채죠. 저거를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야 F 킬러까지. 확인사살. 확인사살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그를 이제 당면하겠다. 그렇죠. 분멸해 버렸어요. 완전히 이거는 프로토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경기로도 보여주는데 세레머니까지 이거는 다른 우리 남자 선수.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와 영단기 팀 입장에서 야구르거든요. 진짜 야구를 수밖에 없어요.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여성 선수가 갑자기 뭐 에프킬러를 보내고 뭐 이런 버리니까 이게 네. 바로 도발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도발이에요. 도발이에요. 누구도 할 때 해봐라. 이겨야 하지. 이래 못할 건 이겨야 하지. 정인종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스코라고 지금 난리 세스코. 세스코. 세스코니. 세스코라고 지금 난리인데. 세스코 토스. 요니북이 선수가 세스코. 와. 김정우 선수가 삐끗하면서 픽업팀 분위기가 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꼬니모기 선수가 세르머니도 하면서 완전히 들고 왔어요. 아, 기세 자체를 다 들고 왔어요. 그렇죠. 예. 네. 승점 그리고 말씀하신 기세까지. 세르머니의 중요성이 이런 거죠. 이게 뭔가 2패 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방금은 그랬어요. 네, 방금이 뭔가 네. 1대1이면 그냥 똑같은 거고 저 사람도 왜 이렇게 허들갑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분위기가 얼추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르머니의 중요성을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강한리 결승 때 그 상대가 스파키즈였어요. 아, 네. 그랬어요. 벤치 분위기가 네. 욕도 안 하고 다 침묵이었어요. 그 밥 맞고 나서 이성훈 선수가 밥 던지고 나서 누가 맞았죠? 김창희가요. 김창? 근데 중요한 거는 걔도 벌렸는데 갑자기 얘 폭킹을 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서 먹힌다. 그렇죠. 먹힌다. 본인 방에서 한 것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얼굴 대놓고 던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기세를 들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세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저그대저그전입니다. 김성대와 박상현. 박상현. 저그대저그전이니까. 이거는 그냥 5대5 느낌이 있어요. 5대5 느낌이 있고 초반 빌드도 중요하겠고 누가 더 긴장하고 내가 더 강단 있고 내가 더 잘해 이거를
경기 내에서 찍어 눌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정말 중요한 경기에 과연 이 세레먼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은 분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광고 때려야 돼요. 아, 맞습니다. 광고 봐야 돼. 광고, 네. 광고 봐야 돼요. 광고가 없으면 우리 MPL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광고가 필요하면 여러분 광고 하나 딱 깔끔하게 때리고 광고 하나 때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소이 퍼펙트맨의 신상호입니다. 스타판에 지금 한 8년 만에 복귀해서 다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비밀 병기라고 생각을 하고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이소이 퍼펙트맨의 이재동입니다. 일단 남은 시간 남다른 각오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팀원들보다 아무래도 제가 경력도 좀 오래되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우승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 저기 또 MPL 48이 있죠. 이거 꼬니 부킹 방금 거 이거 투표 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8픽이었잖아요. 네. 네, 분위기도 안 좋고 아, 꼬니 부킹 선수가 대부분 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3전 2승 1패! 아, 에이스죠. 그 2승이 다 저그죠. 네. 저그죠 스페셜리스트예요. 네. 프로토스로. 네. 특히 오전제에서 이 두 번 있었던 이 여성 선수랑의 경기의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엄청 크죠. 그런데 네. 이렇게 연승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의 선수에 투표해주세요. MPL 48. 맞습니다. 네. MPL 48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국에도 여러분들 참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신한 금융투자라고 치시면은 링크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PL 48. 그리고, 네, 김성대 박상현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으니까 신백두 대관인데 어떤 승부일지 저구대 저구전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Connects Action. Head up. Soma. Round 3. This is war. 네. 자, 우리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렇죠. 네. 제가 해야죠. 네. 일단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가 전체가 다 예, 터진 상황이라서 저희 서버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기다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안정화가 좀 되기 전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예, 경기 진행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3세트를 여러분들이 못 보셨어요. 못 보셨대요? 예, 실제로 저희가 중계를 했어요. 근데. 예. 저희가 중계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 못 본 상황은 맞아요. 맞아요. 예,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경기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플레이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예, 중간중간 주요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그러면 리플레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플레이 보도록 하죠. 네, 빌드에서 네. 지금 박상현 선수가 구드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성대 선수가 이제 오버구드론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빌드에서도 조금 더 좋았고 자원 상황이 6시가 조금 더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이 좋았죠. 처음에 이제 시작은 김성대 선수가 이제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나오는 이제 뭐 스포하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맞아요. 마지막에는 지금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최초예요. 네. 리플 중계. 네. 세계 최초 리플레이 중계. 네. 리플레이 중계인데 네. 방금 생방송으로 했고 리플레이 중계인데 결과를 아무도 몰라 우리. 네. 우린 다 알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그래지 알거든요. 이게 MPN이 정말 중요한 데인데 갑자기 쇼 한당 무적 리플레이 네, 네. 예전에 했던 거 네, 네. 용준이 형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레어 갑니다. 예언은 해도 되나요? 예언 맞죠? 맞죠? 예. 여기도 레어야. 야 나도 무당에서 한다. 야 저 무당에서 봤죠? 네. 야 저거님 가서 어떻게 할까? 끝까지 들어갈까? 네. 중간에 만날까? 역시 뭐. 중간에 만날걸? 곱게 상대편 쪽에 못 갈걸?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이게 원래는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축하를 못 받아요. 근데 리플레이 끝나고 축하해 주러 가면 됩니다. 축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글링이 이제 짭제돈 선수가 저글링 6개고 김성현 선수가 4개인 건데 야 이거 정말 잘 싸웠어요. 네. 6대4로 싸웠기 때문에 5마리 남고 그 다음에 네. 2마리 죽이는 그런 상황 시작 네. 좋았다 짭제돈이 네.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빌드에서 약간 좀 불리하기 때문에
기세를 좀 찍어둘러서 김상대 선수가 소소한 실수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빌드 자체가 이제 김상대 선수가 좋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저글링 조금 잃었다 하더라도 뭐 드론 피해 받은 것도 아니고 자원적으로 피해 받은 게 아니라서 김상대 선수가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대 네. 2, 4, 6, 7, 7대 6, 7대 6인데 네. 자리가 안 좋아요. 아 여기서 김상대 선수가 진짜 잘 싸웠어. 아니 세 개가 남았어요. 아니 여섯 개 대 일곱 개가 싸웠는데 절반이 살아남았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잘하는데. 네. 저 처음 보는 느낌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방금 첫 교전할 때까지는 보셨대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완전 본방이 이제부터는 네. 아, 본방이죠. 이제 본방이에요. 네. 네. 이게 완전 날방이야 이거 진짜. 이러면서 네. 지금 스파이어 타이밍은 비슷해도 이제 드론 하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드론 숫자가 그렇게 하는 게 7드론이고요 여기는 8개일 거예요. 9개 두 개나 차이 나니까 네. 당연히 김성대 선수가 엄청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네. 이러면 이제 앞마당 멀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여유와 예, 더 나아가서는 앞마당에서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예,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 김성대 네. 선수가 네. 일단 분위기 좋죠. 텐션 올리려는데요? 텐션 이제 올리고 텐션 내! 억지로 한 거? 네. 아, 억지로 한번 보여줘요? 억지로는 네, 시청자들도 알기 때문에 네, 별로 안 좋아해서 억지로 치는 거 웬만하면 따라야 했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이해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래도 짭제도 박상현 선수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앞마당을 먼저 가져갔어요. 근데 네. 김성대 선수도 앞마당을 똑같이 가져가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똑같아지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는 거는 짭제동 선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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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숫자가 하나 더 많다고 좋지 않은 자리에서 이거 기회다. 이거 내가 하나 더 많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저글링 두 개 들어갑니다. 저글링 두 개 들어가요. 짭제 쪽으로. 드론 없는 와중에도 저글링 네. 설마 드론을 두 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 두 개! 원래 좋았는데 저글링 드론까지 잡았어요. 이러면서 짭제동 선수, 박상현 선수가 뭐 저글링을 여기서 이득을 보는다거나 아니면 아마 다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면 네. 짭제동 선수가 엄청 불리하죠. 네. 그렇죠. 근데 뮤탈 딱 나와버렸습니다. 짭제. 네. 이거는 답이 없죠. 네. 아니 김성재 선수가 이 빌드 우위를 가진 거를 끝까지 지켜내므로써 이길 것 같은데요? 와 게임 되게 잘하네. 벌써 지금 5분 만에 힘들려서 먼저 치고 나올 거 나도 얘기해보라고. 이거는 도메노지. 네, 이거는 자기 몰라서 얘기 안 하나? 아, 네. 이게 또 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몰라라 이거. 네. 저 얘기는 또 하나. 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은 진짜 프로라고 느낀 게 저는 터진 걸 알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아프리카를 잘 모르니까 계속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쪽에서 멘트가 좀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랬다가 방송 망하니까. 아니 방송에 안 나가져 있다고 말을 해도 계속 해설을 하고 있어. 나 깜짝 놀랐어. 프로야 완전 프로야 진짜. 아까 방송 안 나가고 있던 거야 아까? 네. 저는 끊겼다가 나갔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방송 아예 터졌음에도 말했는데도 계속 하시 저만 들었어요. 진짜 저만. 완전히 개고생했네.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중계했냐면 네. 네. 여기서 박상현 선수 그렇죠. 단 한 번의 기회 어차피 앞마당 가스 못 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승부 봐야 돼.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급한 쪽이 스쿼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스쿼드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컨트롤이 중요한 건데 박상현 선수가 지금까지 컨트롤 좋아요. 스쿼드를 잘 잡았어요. 스쿼드를 잘 잡았는데 박상현 스쿼드로 박아! 박상현이 비슷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차이 비슷한 차이가 그쵸 기본 비율이 다르니까요. 3대 3에 그래도 오 잘 받아요. 네. 스쿼드도 잘 썼고 저 추가적으로 오늘 뮤탈인데 아 이게 비율 안 돼. 덩어리스가 두 개. 아 여기서 싸움을 치면 김성준 선수가 이기는 거죠. 경력이 네. 합리되는 속도 차이에서 네 비교가 될 수 없었고 이건 올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박상현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이거 할 거 더 있나요? 한 개 먹을 거 있을까요? 지금 할 거 지금 할 거 있는데. 나올 것! 네! 한 번 더 몰아서 한번 가! 몰아서 가! 할 것 같은데! 아! 가! 아! 김성대! 와! 와! 이래서 김성대가 이겼다! 짱난 경기를! 숨이 막히는 수비! 그렇죠. 네. 네. 하루에 같은 경기 두 번 준 경기 처음이에요! 삶에서 처음이에요! 진짜 못 참았어! 야 이러면서 야 세레머니 보여주나요? 아 세레머니 김창대 김창대 것도 안 나오고 야 전화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야 세레머니 세레머니 아저 기세네 저기 세레머니 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아 세레머니 저게 뭐니?
저게 뭐니? 나름대로 아프리카에선 저게 뭐니? 저도 아프리카 감성이 네? 나는 그 무슨 컨셉? 아래만 안 됐을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김성근 선수가 이겼죠. 아,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정말 그 초반에 빌드도 그랬지만 순간순간 역시 대처 저글링 두 개 돌린 것 때문에 아주 멋지게 이겼었죠. 저글링 두 개로 이제 드론 두 개 잡은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빌드 우위 점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는데 이렇게 되면 2대1까지 왔는데 박성균이 잡으면 3대1 되는 거고 윤찬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이 4경기는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경기들이고 두 선수 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박성균은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상대적으로 그 팀원들이 2점 먹어놨으니까 좀 이겨줘서 좀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영단기가 조금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참 우리 세 명이 한숨을 쉬고 있어.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폭파가 되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렇게 많이 2018년 하면서 제가 이제 재방송만 터진 줄 알고 저는 이제 그 빙튜브 이제 제 매니저 해고시키려 했어요. 또 화내려다가 화내려다가 이제 카톡을 야 니네 계약서 잘 써라. 야 니네 이제 내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것 같다. 야 계약서 잘 써. 니네 권리를 주장해야 돼. 맞아요. 계약서를 해야 된다. 1일 해고라고 이게 쉼 없이 해고하기 때문에 야 계약서 안 쓰고 지금까지 일하면 그거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주변 BJ들이 다 터졌다고 하길래 혼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래서 선 화내면 안 돼요. 바로 화를 먼저 내는 건 안 되죠.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공부하다가 잠깐 뭐 화장실 가는데 너는 화장실만 가냐 임마?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다 갔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멘탈 터지죠. 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 때만 본 다음에 왜 저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영단기 이거 공부하려고 컴퓨터 켰는데 너 임마 게임만 하냐고. 아프리카 김봉준만 뭐야?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야, 걘 잘나갈 강민 것도 맞으면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영단기가 본 건데. 영단기니까 또 우리 MPL인 줄 알았고. 직접 들으셨던 얘기는 아니야.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예전에. 2, 3년 전인가. 나이가 내가 근데. 그거 진짜 영단기 공부하려는데 단기간에. 그렇죠. 근데 진짜. 근데 우리 아까 중계한 거 있잖아요. 그 중계한 것도 다 날아간 거예요? 방송은 안 돼. 그 녹화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그 녹화도 안 된 거예요? 녹화도 안 됐어요. 내가 그럼 너 혼자 놓고 중계한 거야, 우리 둘이? 네, 그러니까 너 혼자. 네. 와, 이거 비싼 거예요? 저는 비싼 게 아니, 한 명을 위한 중계를 했는데 학수도 있고. 기박수도 있어요. 3인을 위한 중계를 저희가 기박수죠. 기박수는 웃으면서 아니, 옆에서 장비를 만들고 그 와장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학수야. 야,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했잖아,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네가 아는 애가 그럼 되냐? 이거 되게 총대 사건인데 옆에서 너무 바쁘길래 이거는 방송 수습해야 되니까 두 명에서 3인분을 해서 방송을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전 터진 거 알아서 이제 심호흡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은 단죠. 본인은 그 방송 그 시스템 보고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중계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 셋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 다른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전혀 역할 분담했죠. 완전 뻘쭘했네.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얘기를 했으면 뭐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서 나가 뒤에다 맨날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잘 읽어보지 않을 시에는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든 읽어봐요 마지막에. 작게 얘기했거든. 얘기했다. 약관에 있다. 그 약관도 그 앞 페이지 없어요. 약간 보면 중간 후반쯤에 특히 맨 마지막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면도 안 보이는 글자 폰트래 그런 건 또 그렇죠. 당했네. 아무튼 저희가 그때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우리한테 그냥 위로의 그 거짓말 아니에요? 착각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본 사람도 있대요. 만 명은 만 명이 맞춘다 했네. 됐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착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봤다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약간 꼬인 분들 같은 경우 쟤네 중계도 안 해놓고 했다고 또 했다를 거짓말하는 의심할 줄 알고. 만 명의 증인이 있네. 증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두 경기를 연속으로 이렇게 중계해본 것도 처음이고 재밌는 경험 해보네요. 우리가 막말은 해도 거짓말을 안 하고 당연하죠. 거짓말하면 너무 크리티컬하고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경기 준비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ASL전도 드디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죠. 이거 만 명만 보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제 됐습니다. 이거 진짜죠. 네, 진짜죠. 알겠습니다. 준비했을 때 오래 기다리셨으면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Connects Mind
헤드, 멍. Round 4.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파란색이 픽업이고요. 자, 픽업에 네, 윤찬이 그리고 위쪽이 붉은색 박성규입니다. 영감기. 오,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좋네요. 언제나 좋죠. 진짜 언제나 좋습니다. 네. 네, 음악 소리가 저는 좀 약간 프로토스 유저로서 아, 저 테란 음악 소리만큼은 좀 프로토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근처도 못 따라오죠. 네, 이 테란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처도 못 따라오죠. 아, 이거는 제가 힘이 들어갔어요. 네. 아, 테란 만드신 분이에요? 네, 어, 얼추 약간 네, 네. 만들진 않았지만 네, 음악은 아무 상관도 없고 아, 잘난 체죠. 그렇죠. 어, 네. 아, 왜냐면 이게 요 그거 요거는 들어도 들어도 지금 들어도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어요. 어,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아, 오케스트라. 아, 예. 아 맞다 우리 예. 이거 실제 예. 있어요. 네. 네. 밴드가 이거를 네. 한 것도 네. 있는데 저는 가끔씩 지금도 듣습니다. 오, 네. 저는 이 테란 부금이 나올 때마다 저그가 이제 좀 약간 그 이상한 부금 있잖아요. 저그는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부금과 드론이 미나를 칠하는 소리가 상당히 독특하죠. 어, 저는 근데 저그 같은 경우에 그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네. 어, 그리고 그랜드라인에서 펼쳐지는데 박성규 선수가 여기 다섯 번 나왔는데 2승 3패. 그리고 테란전은 1승을 한 경험이 있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테란전에서는 프로리그 공식전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역시나 뭐 수준급의 테란임을 여러 차례 증명한 선수입니다. 아, 예, 한때 저 선수의 이 조이긴 정말 예. 오, 어. 이러면서 오, 가운데? 아, 정말 그냥 센터 한가운데에다가 빠르게. 몽근 선수가 그쵸. 지었는데 박성균이 어? 정석 아! 11시로 네? 가는 것 같아요. 우회전을 해버리면 11시 왜냐면 박성균은 여기서 치하고 생터블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센터 배영만 없어요. 완전히 맞습니다. 이러면 딱 걸렸네. 이러면 딱 걸렸죠. 아 이건 예. 이거 배락 포기해야 돼요 지금. 예. 아 이거는 저 박성균 선수 아니 몽근 선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 예. 아니 이거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어요? 이거는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어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 이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늦었구나. 왜냐면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은 진짜. 아, 유재하면 이러면 하나 예, 더 나와야 돼요. 돼요. 네. 한 마리 더 와야 돼서. 야, 여기서부터는 이거... 저 XCB가 핫세스톤 해야 돼요. 여기서 네. 어디를 갈지 얘도 불안해. 네. 아, 볼게. 예, 예. 네.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매자. 지금 건물 하나 들어가기. 기도 하나. 거의 만들어졌죠. 기도. 만약에 저 네. 진짜. 아, 기도. 아래. 위쪽. 위쪽. 위. 아래. 어, 위. 위. 아래로. 위. 위까지 위로. 지어. 빨리 지어 이거. 기도. 거의. 70, 70, 70, 지져!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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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팩토리 타이밍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러면 얼추 할 수 있어요. 야, 얼추, 얼추, 얼추지만 아무튼 이게 어딥니까? 그쵸? 네, 여기서는 정말, 아, 그렇죠. 기도밖에 할 게 없었고, 아, 순간순간 잘 움직였습니다. 아, 영웅이었어요. 진짜 영웅이었어요. 이 피가 저처럼 얼마야? H75네, 65네, 5! 한번 맞으면 죽는 거였는데, 그거를 배럭을 지어버리네요. 5체력으로, 사실 거기서 지지질 뻔했어요. 어, 진짜 저 잡혔으면. 그거 잡혔으면 사실 지지예요. 아, 지지자만 거의. 무조건, 무조건. 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지어내버렸어. 그래도 슈머는 당연히 박성균이 좋죠. 네, 네, 그 센터 배럭을 봤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몽구소서 진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똑같이 지금 안마당 가져가고 있거든요. 안마당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른 쪽은 몽근 선수예요,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빌드는 이 정도면 불리한 쪽에서도 맞춰 갈만은 해요. 네, 이 정도면 박성균이 좋기는 한데, 네, 네 아직 이긴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아까 전에 체크 예.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SCB 두 번째 잡혔다. 이러면은 진짜 지지를 쳐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마린색이나 벌처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막느냐. 여기서 배럭에서 그래도 마린 두 개 언덕에서 지키면 되긴 하는데 앞마당 SCB는 이거 잡히거든요. 네, 백트리 변력도 나옵니다. 그 한지 네? 쪽에서 오, 나왔네요. 서치간 SCB로. 예 여기 오게 하고 예. 앞마당 쪽에 있는 잡고 있는 ESCB 아? 예 얘가 죽은 거고 사탕도 죽었네요. 아까 그 영웅 SCB네요. 예? 그걸 끝
끝내 잡았어요. 그리고 엉덩이 네. 뚫고 벌쳐고 놉니다. 그렇죠. 오. 아 우리 벌쳐 네, 맞기는 하는데 파란색 입장에서는 또 와요. 벌쳐가 오기 네. 때문에 이거 리페어가 중요해. 리페어. 네. 원동이가 올라가서 목구는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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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디펜스부터 줘야 돼. 말이 디펜스부터. 야 말이 디펜스는 좋았는데 목 때리게. 오. 소리 괜찮아요. 리페어. 세 개 붙었어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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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게임은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보다도 침착할 수가 없었고 네, 진짜 잘 막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상대방보다 팩토리 늘려서 앞마당 견제를 받을 텐데 그래도 이거는 최고의 플레이를 해냈어요. 네. 쏘다지 지지 근접당까지 두 번을 네. 넘긴 거 아닙니까? 아니 유찬이 오늘 이 선수 유찬이 이런 역시 야 왜냐면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거 같아. 픽업에서 윤찬이 선수가 이 저버린다 이러면은. 탈락 아닙니까? 예. 아, 탈락이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마지막 경기예요. 예. 지금도 계속 불리해요. 상대방은 3팩에서 벌쳐가는데 이쪽은 2팩을 늦게 따라가면서 3팩. 근데 이렇게 하면 지키는 수 있는 만큼의 벌쳐만 만들어서 네, 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려운 상황이죠. 박성규 선수가 배럭을 안착시키면서 앞마당에 SCV 하나가 갇혔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갇혀버렸어요. 네. 어떻게든 또 돈 못 깨고 네. 조금이라도 피해주려고 차이는 네.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같은 거에도 체제 스타포트라든가 다른 체제를 하나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지금. 야 이거 매너 파일런에 있는 이은 매너 배러. 아 네. 매너 배러. 매너 배러. 굿 매너.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패급이에요 지금. 네. 네. 덩치상. 자 그리고 병력까지 갑니다. 벌쳐 잔뜩 있어요.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한시고요. 입구를 더 옆에야 돼. 하나 더 옆에야 돼. 오벌쳐. 오벌쳐? 오벌쳐이기 때문에 오벌쳐! 예. 아 그래도 탱크 하나 예. 있어서 마인 업그레이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돼있나요? 안 돼있기 때문에 소거벌쳐라서 네. 이거 컨트롤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계속 찍어요 한번 네. 둘러싸보자. 야 이거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탱크가 있는 게 진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하기에는 벌쳐를 따라가면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몸으로 받아주면서 싸우기에는 충분히 버틸 수는 있어서 이건 좋은 판단이에요. 벌쳐 따라가면 답 없었어요. 네. 자, 그럼 스타포트 완전히 거의 됐을 테고요. 있죠. 깊숙이. 박성규 선수는 스타포트를 올렸는데 몽우 선수가 이 스타포트 올린 거를 체크를 빨리 해줘야 되고 아머리를 빨리 지워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탱크 그리고 벌처만 뽑아서는 안 되고 골리앗도 지금 맞춰서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초반에 진짜 불리했는데 이거를 네. 잘 쫓아오고 있네요. 보초스로 네. 계속 늘리네요. 아 이거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몽우는 지금 윤찬 선수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했고 네. 똑같은 체제면 답 없다? 그러니까 탱크와 다른 체제로 불리하게 가요. 이것도 이것도 빌드는 아무리 같이 맞춰 올라가도 이거 무조건 이건 그렇죠. 네, 많이 불리하긴 해요. 아 이게 초반이 불리한 거를 정말 잘 지키고 유리한 거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성규 선수가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 가져가는 쪽은 당연히 박성규 선수가 빠를 거고요. 조율 안 된대요 네. 지금 숨 막힙니다. 메이스를 한기 뽑고 뭐 에도는 안 달고 아머리인가요? 네 아머리를 네, 밑에 쪽에 아카데미 짓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드랍식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상대 체질 봤으니까 더욱이 지금 이제 소급벌체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여기서 마인 다 제거해놓고 압박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조금 긴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툭툭 때려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네. 인생경기 하고 있어요 지금 윤찬이. 이거 이기면 그렇죠. 인생경기예요. 윤찬이는 여기서 이겨서 이 모든 극복 불리한 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낸다. 그럼 에이스 결정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볼 때 탱크를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인구수는 뒤지는데 체제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랍십이 네. 올 때 드랍십을 다 먹어낼 수 있잖아요. 골리앗 5팩이니까 골리앗 적당히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센터 싸움에서 힘 싸움은 윤찬이가 안 밀릴 수 있어서 그렇게 힘을 주면 이것도 몰라요. 그 센터 쪽은 일단 탱크가 지금 박성규 선수도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박성규 선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시 쪽에 이제 멀티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커트가 가능하고 예. 자 이거 자, 옵니다. 끈키 끈키. 그렇죠. 윤찬이 윤찬이 벌쳐 3개. 자, 탱크 싸워주세요! 여기 치아가 없으니까. 조금 더. 위치가 박성균이 진짜 좋긴 하네요. 시즌부터 네. 하는 중. 왜냐면 지금 센터도 박성균이 잡았고, 그리고 센터 옆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기 갈 수 있는 다리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러면서 드랍식도 쓰고, 박성균 선수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위치도 좋고, 선멀티에다가 상대방이 지상군 위주로 하잖아요. 네. 선멀티 SCV 떨어뜨려 놓고, 멀티 하나 가져가는 것도 네. 괜찮을 수 있어서.
네. 드랍을 먼저 드랍쇼에 가져갔을 때 그런 이득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몽골 선수는 배럭으로 상대방 유닛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못 들어요? 지금 탱크 세 개가 또 왔기 때문에. 답답하죠. 야, 드랍쇼까지 결국은 드랍쇼 또 오면은 이건 너무 치사한데요. 대부분 전진 배치거든요. 네. 그래도 벌써 백. 벌써 백. 벌써 백. 이러면 박성균이 좋죠. 예. 네. 그렇죠. 못 봐. 이거요. 벌쳐 뭐지? 몽군이 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벌쳐 하고 있는데 몽군은 이거예요. 지금 뭐예요? 몽군 돌고 있는데 완전 돌고 있는데 근데 박성균이 눈치를 챘어요. 돌아가면 말아 미치는 자세. 와, 몽군 선수 좀 균형을 많이 잃었어요. 이건 뭐? 에스비 확 죽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15개. 박성균 거의 다 왔어요. 영단기 더 죽어요. 더 죽어. 영단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영단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죽다 살아나는 건데. 아 지금 몽군 선수가 아 이것도 저요. 아 집중을 못 했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 세미 싸움은 나도 됩니다. 박성균한테 세미 싸움. 아니 뭐 비싸게 또... 되겠죠. 저게 문제가 아니죠. 본질 다 틀렸는데. 야 이게 지금 이 벌처가 12시 멀티를 뭐 견제를 해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SCV도 다 잡혔고 인구스 차이는 지금 확 벌어졌어요. 이러면서 6시 SCV도 잡았고 그것도 못하게 박성균 얘네가 숨을 막히게 했거든. 밀봉대는 네.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냥 아예 숨 넘어지게 하면서 스타포드도 없다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네. 솔직히 계속 어려웠거든요. 두 번의 지지 타입은 간신히 넘어. 아 마인까지 엎친 대로 아 이렇게 되면 125분의 1 네. 픽업팀은 MPL 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한때는 우승권으로 뽑았던 팀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별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건 박성규 선수가 만들었고 네. 트랩집이 없는 상황에서 터렛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스타팅이 어디 뭐 다른 데볼트 가져가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6시에 SCV를 또 잡았고 아 진짜 이번 경기력만큼은 진짜 독사 같은 그런 플레이 그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준결 때 이랬거든요. 네. 탑급이었습니다 박성균의 6시 또 SCV가 네. 이번에 카나라까지 와서 네. 6시 자체를 완성을 보시키고 있어요 커맨드는. 네, 이러면 11시도 멀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박성균 선수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아 이렇게 오히려 또 오히려 가자. 가자. 탱크 6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도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요거 하나만 놓고 싸우면 잘 싸울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싸움으로 이겼어요. 대세로 된 거죠 이거는. 왜 탱크가 한 마리밖에 안 잡. 야 이거는 미니 크리스마스. 오 진짜. 와 미니 크리스마스. 가자. 시로 가는 건데. 야 잔당 처리. 여기 뚫고요. 공탱크 세드 모드가 되면 빠르다. 이러면서 갑자기 인구수가 격차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네. 지금 10밖에 안 나요? 아 20 정도 박성균이 괜히 네. 괜찮은 것 같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쵸 이거는 근데 이 정도면 이런 거예요. 네. 아 불리한 거 누구라도 아는데 아직은 그래도 혹시 모른다 상대방이 이렇게 한 번만 더 선물을 준다? 그러면 모른다. 그렇죠. 벌업도 이거 꽤 날렸습니다 박성균. 그러니까 그저 상황이 얼마 정도로 박성균이 좋았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균이 지금도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박성균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했던 건데 박성균이 한번 선물을 준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박성균 그렇죠. 끝내야죠. 4강 가야죠. 영단기 강맨. 여기서 드랍심이나 이런 걸로 더 툭툭 아직 건드려주기에 틈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더 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군 입장에서는 아예 운영 차를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반 그어놓고 5시 멀티 가져가면 아 7시 멀티죠 가져가면서 운영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뒤집기 네. 아 초장 기존에 시작 아닙니까. 그럼 바뀔 수도 있어요. 양상이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섬까지는 안 주더라도 7시로 가는 길은 막았잖아요. 그리고 3시의 길 막아두고 섬 빼고는 반반 가자. 그런 다음에 후반 끝까지 가보면 또 모른다. 네.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몽골 선수의 가스만 보시면은 가스가 진짜 많아요. 괴롭힘을 많이 네.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버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스는 지금 몽골 선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투스트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아무튼 못 써서 그렇죠. 뭐하든 나만 있어요.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드랍십을 가지 않고 레이스에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드랍십은 어차피 본인이 병력이 적고 상대방은 드랍칩이 적을 거기 때문에 크게 한 방 노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이스로 드랍칩 잡고 견제도 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건데 좋은 판단. 그리고 지금 박성민 선수는 유리하니까 11시 쪽에 멀티 막 멀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똑같아요. 몽골 선수도 7시 가져가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아껴 써야 돼요.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 적극 미리미리 들고요. 여기 만기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섬도 줘야 돼요. 3시에다가 커맨드 찍고 터립박에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못 그런데 본인도 1가스, 2가스, 3, 4, 5가스네요. 5가스까지 가져간 다음에 그냥 버티기.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따라가면서 그냥 버티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조현주 캐스터님이 이제 불길함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 테테션 장기전택 가는 걸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거의 박성규 의원이 단골 손님이었어요. 연보성 박성규. 안 들어가기. 아니, 더 제일 심한 사람은 또 이재호와 연보성. 둘 다 그냥 서로 만나잖아요. 피니시 없어요. 예, 친해서 안 들어가는 걸 수 있는지. 안 들어가. 예. 근데 이맥 같은 경우에 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저기 보시면은 다리 쪽은 절대 못 건넙니다. 네. 절대 네. 못 건너요. 네버입니다. 네버. 근데 네버까지. 네. 갈 수 있는 길은 중앙밖에 없는데 그 중앙에 탱크 다 네. 모여 있기 때문에 못 뚫어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끝내려면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성규. 예, 이제 털에 찌면서 드레치 한 방이 본진 팩토리를 장악할 수 있냐고. 아주 성균이가 아까 방금 실수하고 또 그렇게 할까 이거 원래 잘 안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가야 돼요. 예. 성균이 드랍스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저거? 아니요. 이번에 7시. 예, 위아래로 한번 가야 되는데. 공격이에요? 박성균이 7시 쪽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몽구 선수 입장에서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냥 안 뛰거든.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다. 여기 갈 수 있다. 그냥 느낌만 주는 거고 본대 명령은 저기예요. 7시로 가는 드랍시. 그렇죠. 네. 지금 양쪽 가면 이쪽은 치당전. 그렇죠. 여기 자리 잡게 되면은 7시. 네. 여기 6노는 네. 막혔으니까 6노는 막혔으니까 공중기는 열렸죠. 이렇게 되면 자원 차이가 훨씬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11시 멀티 다 가져가는데 5시 멀티 못 가져갔으니까 레이스로 저걸 잡아야 돼요. 몰래 잡은 다음에 레이스도 싸우러 가서 7시를 나가내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몰래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서포트가 약간 공중 명령이 좀 애매한데요? 아니 배틀크루저 지금 가려고 하다가 취소. 취소했어요. 왜냐면 5시가 없으면 배틀크루저 못 갔잖아요. 아 예. 뒷받침이 안 된다 자원이. 어 그 결정 타였네 그러면 드랍스 관계. 이미 안 통해. 장기를 하루 이틀 해본 사람의 돈 모으고 있죠. 네. 아 적금 만기까지 네. 2200. 네. 박성균의 장기전은 그것도 태태전에서는 네. 따라갈 사람 없거든요. 오, 네. 예. 벌써 1업이에요. 왜냐 네. 장기전 갖고 예상하고. 네. 어차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9자 3시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털에 네. 박아놓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상대면 못 먹게 말해. 야 이러면서 딱 그래도 봤는데 여기 갔으면 박수. 왜 이렇게 바라세요? 아니 아, 예. 이러면 여기 멀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몽근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이거든요. 네. 왜 가져가죠? 베이스를 잡아야 돼요. 아 지대공 없나요? 지대공 쟤를 그냥 살려버리네요. 아 드랍칩 살려버리는 것도 좀 아쉽고 네. 여기 병력 걷어내는데 시간 그리고 병력도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박성규 선수는 그렇죠. 아 별로 없어요. 이번에 안 된다. 세지 먼저 됐죠. 이번에 박성규는 네. 박성규의 병력이 연단기를 4강으로 예 안착시키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는데 200명이 야워도 200 이렇게 변했어요. 예. 박성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좋아졌네 스타일. 이렇게 되면 보디보기 선수가 도발이나 도발은 다 했는데 보디보기 선수만 이기고 혼자 그렇죠. 남자 선수는 다 지게 되면서 4강 탈락이거든요. 얼마나 가능했으면 공일업 박도 없습니다. 짜증 있어야 업그레이드라는 병력을 뽑더라죠. 이게 답니까 수비 병력이? 네. 아, 픽업팀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1순위였거든요. 우승 1순위였는데 네. 픽업 잘했다 그 평 아니었습니까 선수? 네.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어떤 겁니까? 네. 그런데 박성균이 네. 11시 뭐 가스도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스가 많지는 않아서 네. 한 타임 더 버티잖아요. 7시도 가지고 이 게임 30분만 먹고 가면 왜냐면 이게 이런 와중에 정말 이 밀리는 상황 와중에 메레이스를 안 썼다는 거는 몽군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막을 수 있는데? 네. 라고 생각해서 안 쓴 거예요. 지금도 모으고 있는데 안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섞어서 내려온다? 근데 레이스 잡아버리잖아요. 지금부터 레이스 이제 일곱 정전을 가죠. 그렇죠. 여기 말고 다 됐어. 요기 레이스가 공중에서 출시켰어야 되는데 다 레이스에 그걸 내렸어요. 골리앗 몇 기? 그렇죠. 네 개
네 개라도 충분히. 아, 충분하죠. 종이 비행기인데 네. 뭉쳐있는 탱크 다 맞아 죽죠. 그쵸. 만약에 공중에서 잡았더라도 하더라도 좀 승패를 네. 몰랐을 텐데 네. 이거는 다 떨궈지고 나서 싸우면은 절대 못 이기죠. 네. 입에 꽉 대 계속 그래도 교전해야 돼. 200이에요 박성규는. 그렇죠. 아, 그나마 이제 기대값은 무작정 골리앗 잡고 레이스가 남아있는 거였는데 네. 너무 좋죠 오늘. 아, 너무 좋다. 흔들기면 네. 진짜 네. 근성은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로서. 아, 왜냐면 이게 탈락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 손으로 탈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그래 드디어 공엽은 됐고요. 네. 야, 움직일 때 흔들릴 때 조금씩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네. 모험부 선수가 네. 생태적으로 이렇게 오, 네.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 스타팅 멀티를 돌아가고 있는 게 박성균. 근데 하지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게 예, 몽구 선수기 때문에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네. 제답시. 네. 조금씩 가다 보면 대박이다.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아, 나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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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둘! 둘! 한 타이밍 벌었어요. 예. 예. 본인 170까지 유지까지 올렸어요. 7시 안 맞으면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미네랄 모은 다음에 해야 할 거 뭐냐. 7 정리한 다음에 철회. 예. 그렇죠. 이런 거 다 뽑았어. 예. 다 뽑았어. 다 돈인데. 아니 테테니언에서 중요한 거는 공이형 탱크가 자리 잡고 있으면 뚫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두 방에 빠방 아닙니까. 7시 자리 잡기 전에 바로 뚫어버리기. 근데 여기가 탱크가 3개가 있는 거는 어림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기 와야 돼요. 못 오게. 모두가 이 탱크 가. 여기 버티가 파괴되면은 몽구 선수가 뭐 돈진에 간다든지 뭐 그런 피해를 줘야 되는데 백돌이 장악 정도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이걸로 11시 네. 11시? 아, 목표는 11시 11시 근데 11시 거리 가다가 본인이 지시죠. 좀 멀어요. 멀어요. 굉장히 멀고 탱크가 많다 하더라도 근데 탱크 그래도 진짜 네. 막히긴 하네요 몽구. 네. 진짜 싸우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네. 리카운트 저거 전체고 이거는 11시 엉덩이까지 올라가서 저 두 개를 한 번에 개멸시키면 그렇죠. 모른다. 네. 이렇게 여기 만약에 라인 그어버리면 한 번에 여기 라인 그어버리면 이제 박성현도 스타포트 한번 다른 것도 네. 지워도 되거든요? 자리 잡고 자리 땅 그 그었고 네. 여기야 사거리 충분히 잡고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박성현 병력은 네. 올라와요. 네. 올라오면 다 죽기 때문에 여기가 야 올라오면 다 죽어요. 단장이로 전에 만들어버려야죠 그냥. 야, 화기축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네. 넓게 그렇죠. 네. 이러면서 근데 몽구 선수 추가 병력이 와야 돼. 추가 병력이 빨리 와서 11시를 걷어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반 긋고 11시 밀고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 박성규 지금 병력을 진짜 많이 내잖아요. 한 방 더! 이게 스타포트를 본진 한번 타는 그렇죠 그렇죠. 박성규 온리 탱크면 온리 백돌이면 온리 탱크 골리하신데 네. 몽구 선수가 자원적으로 불리하니까 100 에드온 탱크였단 말이에요. 오 맞습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병력 섞어봤자 불리하니까 병력의 진로적인 승부라는 네, 거예요. 탱크 화력 중심. 야 이러면서 또 드랍시 한 대 쓰여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원줄을 몽군 뛰어 셋이 견제. 이쪽은 뛰었어요. 앞마당까지 지금 뛰어버렸고 유니카운트 20차. 근데 몽군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이러면서 11시 자원 완벽하게 걷어냈어야 됐는데 네. 아 그게 또 맞네요. 그래도 지금 정면 레이스 네. 자, 네. 그쵸. 잠시만 자꾸 빠져요. 네. 얘는 보험이에요. 보험이야. 드랍심을 자꾸 빠지면 뭐가 좋냐면 세시를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 네. 흘리면 안 됩니다. 흘리면 안 되고 저렇게 네. 탱크만 있는 쪽을 보면은 레이스를 레이스요. 여기 깼어요. 갈게. 공군 지원 요청 받아. 그렇죠. 공군 지원 요청 이겁니다. 그리고 박성준 9시가 이렇게 하더라도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때인데 자 이거 정면! 근데 이걸 레이스가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아서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쫓아가는데 하나의 네. 가스 멀티가 더 필요하고 박성규 선수 스타포트를 한번 올려줬으면 되는데 그쵸. 그냥 아예 팩토리 위주로 가다가 지금 약간 상황이 오대게 당했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죠. 진짜 오대게 당했고 3시만 안 되면 끝난다. 근데 박성규 선수가 진짜 똑똑한 게 아는 게
11시 멀티만 안 밀리면 되니까. 그럼요. 네, 11시 멀티만 안 밀리면 돼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건데, 12시 멀티 어차피 다 팠거든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윤찬이고. 윤찬이는 11시를 두 개 다 깨면서. 예. 그렇죠. 자기 멀티를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어렵죠. 7시 쪽.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아까 전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7시 쪽을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몽구 선수가 그런 정신은 없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원 먹고 멀티 더하기 러시가 기본 아닙니까? 그거를 뭐 어려우니까 못했지. 아니 또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지금 배트 네. 아, 드랍십 위주로 한 드랍십 3개? 드랍십 위주로 3 드랍십을 뽑아는 건데 이거는 9시 가도 되고 와! 아니면, 예. 와 내 여기 드랍십이 이렇게만 돼 있어 어딨니? 여기까지 받아내면은 박성균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다시 병력차 나기 시작합니다. 드랍십 대여섯 개. 처음에 탱크 갇혔어요. 그리고 저기 드랍십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 갇힌 병력. 그렇죠. 니네 거기 있어. 잡으러 오죠. 덮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고요. 아, 지금 인천이 시즈 모드까지 하면 잘했는데 아 레이스 중간 요격 두 대밖에 안 나왔어요. 모군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는 아, 역전도 했을 거라고 예. 보거든요. 몽골의 근사원 예. 인정. 네, 하지만 아, 예, 박성균 선수의 뚝심이 예, 뚝심이 더 좋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성균 선수도 중간에 좀 오, 뭐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엄청 예. 놀랐을 거예요. 강민 지금 가슴 쓸어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텐데 예. 아, 그래도 몽골 선수가 한 방을 일단 네, 열받는다! 나주야! 네, 시즌 1 예. 아니 근데 몽골 선수 댓글을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여기는 이기세요! 오! 네! 가자! 순회 공연! 오랜만에 하는 말이네요 순회 공연! 근데 몽골 선수는 여기까지 밀어내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 다 밀어야 돼요. 그쵸 그게 순회 공연! 어, 가보자! 네. 이게 추가하고! 이거 멀티를 쓰는 시간 벌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7시! 갔다는 났고 센터를 갔다는 났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힘들어요. 60개차, 60개차.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몽골 선수는 삼가스고 저기는 지금 포카스예요, 포카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타 있을 때. 아, 어, 타려고 할 때! 오! 야, 이거 만약 박성균 선수가 못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났어요. 순삭이죠, 순삭이죠, 그거. 이러면서. 7시 한 번. 11시. 11시 왼쪽 한 번. 11시 쪽 한 번. 네. 11시 쪽에 근데 병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네. 위쪽에? 없어요, 없어. 이제 제재 전환. 어, 근데, 아, 중앙이. 이제 제재 전환. 중앙이. 아. 그래도 올라가야죠. 예. 갈 길은 적진이에요, 적진에 싸워야 네. 돼요. 거기 좀, 그거. 병력은 없어요. 건물로 만들고 있지. 여기서 뭐, 진짜 마인 대박이. 터질 건 모르겠지만, 이 병력 자체가 많아서, 마인 대박 안 터질 것 같은데. 네. 아, 그냥, SCB 함께 뚫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성균? 박성균도 뚫어도 되고. 네. 그럼 잡아주기라도, 아니면 건설하는 그 SCB를 잡아주면서 와, 어떻게 하죠? 몽구지. 네. 아, SCB가 또 오래요, 뭐. 와, 근데 자랑이 지지가 잘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 전기만 잘 풀려서 센터메랑만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이외에 압도적으로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도 솔직히 좀 용하긴 용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1분 정도 시간을 더 끌어야 7시 두 개가 돌아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여기서 계속해서 박성균이 여기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네. 7시는 맞으면 7시는 못 보게. 지금 11시를 보게. 아, 이게 7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간 버는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전에 김정민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신 거. 7시 지금 돌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아무래도. 네. 지금 여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이미. 여기 아무것도 돌아갈 없죠. 거고 한 텐데, 여기를 막아야 돼요. 네, 여기를 병력이, 병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다예요. 네. 없어요, 없어요. 소수 정예가 안 통하고 있죠, 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스파이더 로스 아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스파이더 마인 때문에 지금 커맨드 안착을 못 시키고 있고, 그리고 드랍십 있는 쪽은 박성균이라서 어느 곳에든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이제 여유 있어요. 박성균도, 아, 끝났다. 야, 이거는 지고 싶어도 못 친다. 아, 레이스 이렇게. 이야 거의 세레머니 이거 이건 그쵸, 이거는 그쵸, 또 다른 의미 네. 내본진 마페예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세레머니 이게 저 레이스 뽑는 거 거의 뭐 나가는 수준의 건물이고요 네. 그래도 워낙 중요한 경기라서 끝까지 버티죠 안 네. 나가죠 몽구 선수는 원래 좀 약간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포기를 네.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게 또 탈락이니까 네. 아 여기 잡히면 근데 몽구도 어쩔 수 없죠 아 여기 목줄이에요 네. 목줄 야 몽구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또 골리앗 위주로 데리고 와서 와 박성균 영단기 아, 예 영단기. 갑니다 그런데요 강스 반다로 영당 가기 직전입니다. 남성 선수 원투 쓰리퍼즈가 진짜 센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윤정, 김성대, 박성균 네. 팬들이 짜준 엔트리. 그렇죠. 아 팬들이 짜준. 내가 보기엔 팬이 짜주신 네. 거예요. 이거. 아 이러면서 네.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몽골 네. 선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막기가 네. 쉽지가 않죠. 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나 여기 3-4-5 풀업이에요. 여기 가난해서 3-4-5.
삼성과 포를 내서 아 근데 또 맞긴 맞는데 이게 레이스가 한 번에 오면은 네.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100개 유니콘 네. 100개 차이나요 100개 정말 힘들게 싸웠는데 평소 때 게임했으면 한 20번은 나가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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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인데 네. 포기를 못하는 거면 팀원들 때문에 네. 내 지지 두 글자가 NPL 시즌 2 우리 팀의 아웃이라는 아웃 아 제게 멋진 연기 끝에 네. 결국 영단기가 납니다. 야 영단기가 4강을 이끌어내네요. 박성준이 네. 그걸 이끌어냈습니다. 박성준 선수 네. 중간에 거의 다 이겼었는데 잠깐 논란의 상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 네, 끝까지 네, 정신 차려주면서 네, 결국 팀을 예, 이끌어줍니다. 지금 네. 박성균이 오 씨, 이거 뭐야라고 했던 게 중간에 질판했어요. 네. 진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정결한 바탕 화면 보세요. 아홉 개 각자 탈환. 이게 탈환이에요. 그렇죠. 벙커 세 개, 네. 벙커도 세 개, 터넷도 세 개. 백돌에도 세 개 이런 느낌으로 와 정말 방송하는 거야. 와 고체 굽혔어요. 네 선비 테란. 아 이거 저거는 뭐예요? 선비 테란. 아 선비 네, 선비기 때문에 고체 네, 고체 세레모니. 아 좋습니다. 야 배그가 세 개 있다는 거는 네. 야 이건 배그라운드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고. 모든 게임이든 본인이 하는 거면 열심히 해야죠. 네. 아 우리 FPL은 다른 게임 얘기해도 상관없고 아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 여러 개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요. 예. 야 이게 아 저는 윤채희 선수를 뭔가 되게 이번 경기에서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그랬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아 이게 정말 돈 앞에 장사였는데 아 이게 아 그렇죠 위스 잘 먹고 했는데 못 먹게 하고 아 초반에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게 SCV가 잡히고 그 다음에 배럭을 못 쪘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계속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성균이 너무 잘 버텼어요. 네. 네. 저 금방 끝날 경기였는데 GG 두 번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요. 그걸 버텼던 윤찬이 하, 네. 진짜 이 MPL에 대한 그 욕심, 애정,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비록 네. GG 2 경기를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그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이 함께하는 거라서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그런 애절함, 야. 이런 애절한 마음이 저도 중계하면서 느껴졌었는데 박성균 선수가 역시. 예, 그런 거에 무너진 선수가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정말 네. 많은 자원을 통해서 셋이 멀티 안 주는 걸 보면서 박성균은 박성균이구나. 네. 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경기 결과 준비가 완료됐다고 그러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대1이에요. 아, 애결이 또 안타깝게. 예, 뭐 애결은 뭐 일단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영단기가 4강에 가고 픽업이 탈락했다는 게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계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영단기는 감스트 KD그 팀과 아, 4강에서 만나게 됐고요. 네. 지금 최고의 파죽지세로 뭐 경기를 뭐 이끌어나가고 있는 감스트 KD그 팀을 상대로 해서 영단기 또 어떤 전략을 준비해 올지 저희가 또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경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영단기 팀 대 감스트 KD그 팀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이제 7판 4선승제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와야죠. 진검승부예요. 그렇죠. 네. 7전으로 가야 또. 그렇죠. 네. 7전으로 가야. 이렇게 되면 영단기 팀 4픽 5픽 그리고 감스트 리그 팀은 근데 여기는 픽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픽이 리쌍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다 했죠. 역시는 픽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경규 다 1픽이에요, 그러면. 이경규 선수가 다 1픽이야. 뭔가 최근폼이라는 느낌은 저는 1, 2픽 정도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사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3, 4픽이 대반란. 게다가 임진목 선수도 그랬었고 얼마나 좋은 경기를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특히나 감스 K리그 팀은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로 예, 달아올라 있고 영랑이는 이제 박지수 김태형 선수의 폼이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가 네, 그렇죠.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번 주말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게 또 이게 강민 감독이 네.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엔트리도 잘 짜고 네, 이렇게 해서 영단기와 픽업의 대결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단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중간에 약간 좀 뭐 서버 문제도 있긴 했는데 네네네. 경기 내용은 또 오늘도 꽉 차 있었어요. 경기 내용만큼은 이 서버를 터트릴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서버를 날려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와 진짜 이 10분 시간에서 다음 경기에 다음 경기 와 저 엔트리 지금 봤거든요. 네. 여기도 괜찮네요. 네. 괜찮은 거 맞죠 지금? 이따가 괜찮은데 저는 웬만하면 괜찮다는 말은 잘 안 꺼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 약간 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와. 아주 재밌는 매치라 저는 정말 오늘 끝까지 한번 지금 이제 1박 2일 가봐야죠. 12시 아직까지 넘겨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번 가봐야죠. 어차피 저도 안 가러 가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예. MVP. 예. MVP 첫 번째 MVP를 뽑아야 되는데 MVP 조윤주 캐스터님은 MVP 한번 우리 합의를 한번 저는 정윤종?
근데 다 맞죠. 저 못 맞죠. 근데 사실은 자기 1픽을 꼽은 아 그 다 잘 써놨는데 김성대 뭐 박성근 다 잘 써놨는데 김정호를 두번광내 정윤종이 맡기는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팀의 분위기를 아예 가지고 와버려서.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솔직하게 맞죠. 그러면 어차피 선택해야 되니까 저는 정윤종. 저도 정윤종. 네. 네. MVP는 그러면 정윤종 선수. 쉽게 보일 걸 의견이. 눈치만 이렇게 눈치를 봐 우리. 네. 네.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네. 정윤종 선수에게 그러면 MVP 인터뷰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씨가 이제 하는 일이 왔어요. 메인 역할이죠. 네. 네. 메인 역할이죠. 네. 이거 전화 연결하고 보조 배터리 저기 있는데 꼽아 주셔야 됩니다. 네. 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정윤종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시구나. 네, 네.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 김정호를 꺾었잖아요. 얼마 전에 ASL에서 아쉽도 있었는데 더 기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감이. 아니, 사실 그 저번에 정용준 캡틴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네. 너무 그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번에 좀 약간 어처구니 없긴 했어요. 네. 윤종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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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계할 때도 잘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뭐냐 그 정민 해설님이랑 네캐터님한테 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좀 경기력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저 준비를 했는데 잘 통한 것 같아요. 네 윤종아 정민 형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 왜 좀 너무 친한 척했나요? 아니요. 전화번호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저 정윤종 선수 저도 그때 저는 이제 정윤종 선수니까 어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정윤종이니까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사실 중계했었거든요. 아 근데 백두대간 12시는 안 통하더라고요. 아 백두대간. 아 진짜 이 자원의 그 어떤 그 안 보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좀 보완해야겠죠 우리 NPL이요. 그렇죠. 아~ 상대가 12시로 가면 더 좋아. 왜 바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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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정윤종 선수 일단 어, 축하드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세레머니를 이제 억지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세레머니를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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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네. 물어보고 싶네요. 아, 사실 그 진무기 형 경기 볼 때 그 봤는데 네. 그 진무기 형이랑 그 봉준이 형이 우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안 눈물이 안 나와서. 그러면 원래 통할 줄 알았어요. 그게 하면 본인은 그게... 통할 줄 알았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근데 안 통해가 도배되더라고요. 안 통했죠. CR도 한번 갔어요. 시청자들이 역시 보는 눈이 높아가지고. 바로 무시하더만. 저건 엉뚱이라고 바로. 나 근데 나는 좀 울컥했어요. 나중에 속았어요. 속았어요.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알 텐데 저는 속았어요. 왜 윤종이는 아니까 진지했거든요. 통할 뻔했네요. 네, 나한테 통할 뻔했어요. 난 쉬운 남자거든. 네. 이제 4강전 감스트 캐리그 팀이랑 이제 붙게 됐는데 또 어때요? 할만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 팀은 제가 보기에는 5-8-3선이 좀 약간 위기였어요. 4선이어가지고 뭔가 팀원들도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스 K리그 팀 정말 제일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일단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나는 얘기해. 야, 너무한다. 여기는 정말 철저히 개인이지. 예, 예, 남북성 김성대 박성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 거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애결 나가면 또 이기는 거니까. 애결. 아~ 우리 편에 세 명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끝으로 예, 소감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정 MVP님. 아 일단. 저번에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에, 약간 좀 NPL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죄송하고요. 네, 앞으로 또 이제 영단도 팀원들도 다 너무 좋고 이제 7-4선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잘다가 네. MVP님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말하고 네. MVP님은 MVP 정윤종님.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요?
강민 감독 인터뷰 시간. 아, 강민이 왔어요? 강민 인터뷰. 어, 강민 인터뷰 시간이? 네, 네, 정말 보고 싶었었던. 예. 야, 강민이란 내가, 야. 야, 드디어 왔네. 몇 년 만이에요? 방송에서 목소리 섞는 거. 예, 방송에서 섞는 거. 어, 그거 진짜 오랜만이야. 방송에서 목소리 같이 이거 내는 거 오랜만 아니에요? 어, 나는 강민이 비중이 없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강민은 기억하나 물어보죠. 나는. 강민은 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예? 어어어어어 세게 나오는데요? 역시 감독 4강 감독이기 때문에 네. 네. 4강 감독이기 때문에 세네. 아 얘가 NPA 버려놨다니까요. 여러분이 2,000명 3,000명 시청자 만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아, 내 진짜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인터뷰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아 오늘 이기셨는데 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남덕선 선수 여선 선수만 지고 이 쓰리 카드가 믿을 만한 쓰리 카드가 이겼어요. 아 근데 뭐 김태훈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남아 있는 박지수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 쓰리테라를 안 쓰고 김성대 박성규 선수를 썼는데 이 쓰리 카드를 계속 쓰는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하거든요. 예. 아 저희는 일단은 4강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수와 이제 김태용이 좀 잘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상대 팀들 뭐 2티어 뭐 더 높게는 1티어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른 훈련을 좀 시켜놨습니다. 4강에서 아마 이 친구들이 보여줄 거예요. 아, 근데 뭐 진짜 질문 하실 거 받는 것인 것 같은데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아니, 궁금한 거 없으시면. 아, 근데 강민 감독, 내가 그 엔트리 짤 때 그 시청자분들 그 방송 봤거든요. 예. 응. 그 솔직히 시청자들이 짜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못 짜니까 사다리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강민 방송 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짜준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없으면 이거 오늘 같은 엔트리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네. 우리 김 대표님 용준이 형 중계하기 전에 도핑 테스트 해야 돼요. 야 술 안 먹었어! 네. 확실히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 도핑 테스트 해야 돼요 용준이 형은. 아? 네가 의심하게 방송을 찍었잖아! 야 왜 시청자분들 얘기만 아주 진짜 저... 시청자 여러분 엔트리 짜주지 마세요! 그거 모르시면 강명 방송 보세요. 여러분이 다 짜주신 거예요, 솔직히. 이미 그 전에 엔트리는 대출을 다 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 아, 몰랐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네. 아, 정말. 강조냐? 야. 네.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훈훈하네요. 네. 네. 김정민 해설위원도 네.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이제 4강전 어떻습니까? 아... 4강까지 오면서 아주 핫한 분위기 만들었는데, 감스팀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뭐 감스트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진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단기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결승 가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몰라도 선수와 영단기 응원하신 분들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박정석 대 강민 감독. 오! KT대죠. 예. 예. 엔트리 싸움. 아, 치열하겠네. 예.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 원탑이었냐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 잠깐 박용욱 넣으면 둘 다 뻗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예. 예. 아무튼 강민 감독, 오늘 멋진 경기 축하드리고요. 4강 이후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나 전화 끊은 줄 알았어. 아, 아 먼저. 예, 아, 예, 먼저 끊을 줄 알았어. 얘가 예. 그렇거든요. 아까 이, 여기 나올 아, 끊어. 야, 그만 끊자. 야. 너 젠지 이지훈 감독이야. 이지훈 단장이랑 통화를 한다나. 진짜 끊어 줘요. 네. 땡기세요, 네. 좀. 자, 젠지 이지훈. 젠지 이지훈 감독이 아, 나 그 얘기 하나 안 했는데 이지훈 감독님이 KT의 이지훈 감독님 예, 예, 예. 지금 젠지 네, 되시죠 예, 나중에 예. 다시 제가 또 최근 네.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 다시 또
예, 강민 깔 일이 있으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겼으니까 네. 오늘 뭐 좋은 네.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네, 좋은다. 네. 아 근데 저 선수들이 좋았지. 네. 네. 강민은 까도 선수들의 경기를 봤으니까 아, 네. 팬들의 사랑은 엄청나요. 맞습니다. 명당기 또 그 명당기가 예, 후원해 주신 분들 우리 아, 스타일의 사랑이 깊으시다면서 네. 스타를 좋아해서 또 후원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투자할 만한 그런 팀이 됐고 종족별 에이스가 한 명씩 있다라는 거. 이거 저희가 초반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잘 뽑았네. 네, 저그 한 명, 타란 한 명, 프로토스 한 명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술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괜히 국민이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끝나고 먹어요, 저는. 네, 절대로. 네, 예, 끝나고 먹어요. 끝나고 편히 먹는데 왜. 아, 네, 그거는 네. 터치 못하죠. 왜, 네. 왜. 그렇죠. 왜 그거 왜 미리 먹어요.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아,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최종전 아이소이 팀 대 신화. 야, 이게 정말 진짜 이건 오늘 밤새도록 중계하겠습니다. 예. 예. 아, 정말로 이건, 예. 그동안 이건 사실 3대 0 하다가 너무 심심했어요. 예. 뭔가 이건, 목을 쓸만할 타이밍이 계속 예.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예. 아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공개가 아니라 이거 대국민 담화 수준이에요 이거는. 예. 아, 이거는 예 저희가 예 근데 어쩔 수 볼 수밖에 쉬었다 갈 수가 예. 없는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예. 예. 자, 쉬었다가 진짜 멋진 대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이와 신한이 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휴식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